괴담 접신님 번역의 레딧 괴담. 학생이 쿠키를 주었다. 카바 선생님, 선물이 있어요. 매튜가 내 책상 앞으로 커다란 초코칩 쿠키를 들고 와서 섰다. 사실 꽤 놀라운 일이었다. 매튜랑 나는 시작부터 꼬였기 때문이다. 매튜의 성적은 나빴고 수업 도중에 지적하면 꼭 멍청한 게, 못생긴 게, 이런 중얼거림이 들리곤 했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집안 상황이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겨우 9살짜리 아이였으니 그냥 봐주곤 했었다. 그리고 이제야 보니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다. 아유, 고마워라. 착하기도 하지. 나는 쿠키를 책상 가운데 올려두며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쿠키를 먹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친구의 결혼식 전까지 2kg 정도를 빼기 위해 엄격한 설탕 금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당장 먹진 않았다. 쿠키는 그저 연필꽂이와 그림카드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점심시간 전 매튜가 다가오더니, 카버 선생님, 이제 쿠키 드실 건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결국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말았다. 매튜가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쿠키가 사라진 것을 보자 많이 놀라 보였다. 그거 드셨어요? 그럼 먹었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맛있더라. 매튜는 맨 뒷줄에 앉아 나머지 수업 시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인정한다. 애한테 거짓말한 건 나도 마음이 좋진 않았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포기할 순 없었다. 쿠키는 내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오후에는 수업을 몇 분 일찍 끝냈다. 결혼식에 가기 위해 마이애미행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이었다. 퇴근하려고 짐을 챙기던 중 쿠키가 떠올랐다. 아, 주말 내내 거기 둘 순 없지. 상해버리고 말 거야. 뭐, 그냥 가져가자. 라고 생각했다. 비행기에서 배가 고파질 수도 있으니까. 나는 쿠키를 네킨에 싸서 노트북 가방에 넣고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보안 검색줄이 꽤 길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자 나는 바구니에 노트북만 따로 넣고는 나머지 같은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두었다. 하지만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자마자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요원이 나를 뒤쪽 방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아, 저 벌써 비행기 시간이 늦었단 말이에요. 나는 성을 내며 말했다. 탑승 못할 수도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렸다. 여러 명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몇몇은 교통보안국 요원이었고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다들 테이블 중심에 놓여진 물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쿠키. 두려움이 몰려왔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매튜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빨을 드러낸 그 미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요원 한 분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스캐너가 쿠키 안에 어떤 물체가 숨겨져 있는 걸 탐지했습니다. 아니, 어떤 물체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해야겠죠? 나는 쿠키를 내려다보았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의자 등받이를 지지대 삼아 잡고 일어섰다. 뭐라고요? 뭐가 들어있었는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듣기가 무서웠다. 면도날입니다. 8개가 쿠키 안쪽에 같이 구워져 있었죠.
레드윙스님 번역 크리피파스타 괴담 비명을 지르는 손을 가진 남자. 카인드가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늘 텅텅 비어 있었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예전에도 그곳에서 논 적이 없었고 다른 곳을 가는 도중 지나치는 곳에 불과했다. 조금 허름한 것을 빼면 괜찮은 곳이었다. 그네와 정글짐, 희소도 있었고 한 번도 용기를 내서 내려갈 생각도 못했을 정도로 큰 미끄럼틀도 있었다. 방학이었던 어느 날 아빠가 나를 데리고 직장에 가셨다. 나는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와도 될지 물어보았다. 아빠는 나를 데려다 주시기엔 너무 바빴다. 대신 모퉁이만 돌면 공원이 있으니 알아서 가라고 허락하셨다. 나는 그네에 앉아 점심을 먹기 시작했고 녹슨 놀이기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샌드위치는 납작하게 짓눌려 있었지만 맛은 괜찮았고 나는 그네를 앞뒤로 흔들면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안녕?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놀란 내가 뒤를 돌아보니 내 또래의 여자아이가 보였다. 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고 옷도 더러웠다. 안녕? 샌드위치가 가득한 입을 웅얼거리며 내가 답했다. 나랑 같이 놀래? 물어보는 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 조금 멀리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래? 샌드위치 나눠 먹을까? 잼도 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밀어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은 샌드위치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아이가 그네를 살짝 밀자 웃음이 나왔다. 더 세게! 아이가 다시 밀었고 나는 웃으며 하늘로 올랐다. 우리 둘은 한동안 그렇게 놀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웃기만 했다. 내가 밀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는 그저 기분 좋게 밀어줄 뿐이었다. 잠시 후 나는 그네를 멈추고 뒤를 돌았다. 내가 그네를 밀어줄까 하고 물어보려던 찰나 나는 아이의 꼬질꼬질한 얼굴에 턱을 타고 내려오는 깨끗한 선이 보였다. 눈물 자국인가? 괜찮아? 나는 아이를 보며 물어보려고 했지만 아이는 뒤를 돌아 훌쩍였다. 이제 가야 해. 아, 그래. 나도 이제 가야겠다. 점심 먹은 걸 치우고 위를 올려다보자 나무들 근처에 있는 키 큰 남자가 보였다. 긴 갈색 트렌치 코트와 검은 바지를 입고 검은 구두를 신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거만한 느낌 속에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아빠가 기다리시나 보네. 나는 남자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이는 내 손을 잡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 채 조용히 말했다. 아빠 아니야. 여기 다시 오지 마.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이는 남자를 향해 달려갔고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 손을 잡았고 이내 두 사람은 함께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서 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약간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 공원을 나왔다. 무언가 이상했다. 아빠의 일터로 돌아온 다음 재킷을 벗고 옷걸이에 옷을 걸었을 때 등에 묻은 작은 빨간색 얼룩이 보였다. 잼이 등에 묻을 수도 있나?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얼룩을 닦아내려고 했다. 세면대 앞에 선 다음 얼룩이 얼마나 묻었는지 보려고 재킷을 펼쳤는데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확실히 있었다. 재킷의 뒷면엔 동그란 핏빛 얼룩이 가득했다. 그래서 내일 그곳에 다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여자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걸까?
그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은 왜일까? 다음 날은 할머니 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아빠에게 다시 일터에 가도 되냐 물었다. 아빠가 일하는 걸 보고 싶어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루 종일 차고 치는 모습을 구경만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아빠는 내가 아빠의 일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좋아하셨다. 오래된 차와 아빠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아침을 버티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었다. 아빠, 또 놀이터에 가도 될까요? 아빠는 다른 아저씨와 엔진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구리스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래, 1시까지만 와라. 아빠는 계속 엔진만 쳐다본 채 말씀하셨다. 가방을 챙기고 곧바로 밖으로 나섰다. 이번엔 이름도 물어보고 정말 괜찮은 건지 알고 싶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물어보고 싶었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말아야겠다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두었다. 놀이터에 도착하니 당연히 텅 비어있었다. 바람이 살며시 불면서 그네를 앞뒤로 흔들고 있었고 끼기거리는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놀이터를 내려다보자는 생각에 정글짐으로 올라가 앉기로 했다. 이번엔 여자아이가 어디서 오는지 보일지도 몰랐다.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나는 기다렸다. 몇 분이 흐르고 무언가 내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본 나는 가방을 땅에 떨어뜨렸고 정글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간신히 버텼다. 여자아이가 있었다. 어제와 같은 옷, 어제와 같이 더러운 얼굴을 한 채로. 하지만 이번에는 오른쪽 눈 주변에 멍이 부어올라 눈을 가릴 정도였다. 여기서 뭐해? 아이가 이리저리 살펴보며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물어보며 아이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이는 내 손을 막았다. 그리고는 내 팔을 붙잡더니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다시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번엔 내가 팔을 떨쳐냈다. 그냥 네가 괜찮은지 보러 온 거야. 아이는 고개를 젓더니 정글짐에서 뛰어내렸다. 난 괜찮아. 이제 진짜 가. 싫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정글짐에 걸터앉은 채 내가 답했다. 아이를 보며 활짝 웃자 몇 초 뒤에 아이도 웃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내 가방을 집었다. 내가 말했다. 먹을 것 좀 가져왔어. 너도 먹어. 아이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순 없어. 하지만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왜 계속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거야? 아이의 눈이 잠시 커지더니 놀이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는 가방을 떨어뜨린 다음 미끄럼틀과 시소, 그리고 다시 그네를 향해 뛰어다녔다. 옛날 우리 집 부엌을 뛰어다니는 쥐가 떠오를 정도였다. 주변을 경계하면서 이곳저곳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그 사람이 무서워? 내가 미끄럼틀을 향해 뛰는 아이에게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정글짐을 내려오며 물었고 아이는 고개를 다시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내가 다시 물었다. 너 이름은 뭐야? 에스더일 텐데 잘 기억은 안 나. 그 사람은 나를 그냥 꼬마라고만 부르거든. 아이가 말을 하며 머리를 쓸어 넘겼는데 그 순간 나는 보고 말았다. 아이의 손바닥을. 세상에, 그건 뭐야? 나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물었다. 아이의 손에는 깨물린 자국이 있었다. 얼마나 깊게 깨물었는지 아직도 피가 흘러나올 정도였다. 숨이 턱 막힌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내 이름은... 내가 말을 꺼내려는 찰나 아이는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입에서 피맛이 느껴졌다. 그 사람이 오고 있어. 오기 전에 가. 안녕, 꼬마들아. 내 뒤에서 역겨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에스더는 내 입에 닿은 손을 떼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내가 뒤를 돌아보자 나무들 사이에서 봤던 그 남자가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짓고 있는 이상한 미소도 어제와 그대로였다. 그런데 너는 누구니? 남자가 내 눈높이까지 몸을 숙이며 물었다. 눈이 마주치자 토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지러운 느낌마저 들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고 싶었던 말을 입 밖으로 끄집어냈다. 상관 마세요. 남자는 낮게 웅얼거리더니 킥킥댔다. 아마 웃고 있었던 것 같다.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꼬마 신사. 남자는 이내 에스더에게 손을 뻗쳤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에스더는 남자의 손을 잡았고 남자는 에스더를 끌어당겼다. 움찔 놀란 에스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꼬마야, 이 아이는 누구지? 남자는 에스더의 팔을 잡아채며 물었다. 에스더가 고통 속에 숨을 가쁘게 쉬며 모른다고 답했지만 남자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대체 누구세요? 내가 되물었다. 온갖 역겹고 무서운 감정들을 뒤로한 채 나는 똑바로 섰다. 예의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니, 꼬마 신사? 나는 남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남자와 에스더는 내 주변을 돌기 시작했고 에스더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상대방을 향한 태도와 행동에 정중함을 보여주는 거란다. 내가 아주 친절하게 물었지만 너는 나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 그러니 예의를 차리지 않는 너에게 내 이름을 왜 말해야 하겠니? 나는 한숨을 쉬고 눈을 굴렸다. 에릭이에요. 내가 입을 열었다. 이제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에스더의 손을 놓았고 에스더는 땅으로 주저앉았다. 내가 에스더에게 달려간 다음 어깨를 둘렀다. 남자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남자가 다시 미소를 짓더니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슈레이라고 한단다. 만나서 반갑구나, 에릭. 그리고 나는 남자의 손에서 나오는 피를 보았다. 전혀 반갑지 않아요. 에스더를 아프게 했잖아요. 남자는 한 번 더 웃은 다음 다시 모자를 머리에 얹었다. 그리고는 에스더와 나를 향해 다가왔고 에스더는 남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세게 몸을 떨었다. 꼬마야. 남자가 에스더의 다리를 차더니 물었다. 아프니? 에스더는 고개를 저었다. 슈레이 씨는 보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봤니? 괜찮다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소리를 치고는 도로 쪽을 향해 뛰어갔다. 내 뒤로 남자의 웃음소리와 에스더의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가 돌아보았을 때 둘은 사라진 채였다. 남은 것이라곤 놀이터의 인조잔디에 묻은 피 몇 방울이 전부였다. 아빠의 작업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히스테리 상태였다. 아빠가 나를 안아주었고 실컷 운 다음 나는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했다. 처음에 아빠는 의심스러운 듯 골똘히 듣기만 했지만 내가 피 묻은 재킷을 보여주자 아빠의 얼굴도 굳어졌다. 이내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러고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날 오후 경관이 작업장으로 찾아왔다. 머리가 조금 벗겨져가는 40대 아저씨로 눈은 작았고 셔츠에는 커피 얼룩이 묻어있었다. 그리고 커피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니? 물어보는 경관의 눈은 의심을 하는 듯 내 위아래를 훑고 있었다. 에스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눈썹을 치켜올리며 아빠를 바라본 다음 경관이 다시 물었다. 네가 모르는 거니 그 아이가 모르는 거니? 나는 눈을 굴렸다. 그 아이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에스더라고 부르지 않고 꼬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경관은 고개를 끄덕이곤 수첩에 적었다. 아이는 어떻게 생겼니? 옷이 더럽고 해졌어요. 눈은 파란색이었고 머리카락은 갈색이었어요. 아이의 구체적인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는 더러운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듯 흐릿했다.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 경관이 의자에서 자리를 바꾸었다. 남자는 기억나니? 나는 말을 하려고 입을 떼었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을 질끈 감고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어떤 쪽도 집중해서 떠올릴 수 없었다. 에릭, 경관님한테 말씀드리렴. 아빠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떠올리는 중이에요. 키가 컸고 코트를 입었고... 거기서 내 말이 멈추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였다. 왜 그래, 에릭? 아빠가 끼어들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나한테 얘기했잖니. 그럼 아빠가 얘기해봐요.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이 화끈거린 내가 소리쳤다. 그래. 모자를 썼지. 검은 모자를 썼다고 했어. 아빠의 말도 거기까지였다. 왜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 내 이야기가 군데군데 틈이 있었고 남자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겁이 났지만 경찰은 카인드 공원 주변을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찾은 것이라곤 놀이터에 널브러진 내 도시락 가방뿐이었다. 그날 밤 경찰이 우리 집에 가방을 가지고 왔을 때 나는 경관이 아빠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실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이가 갈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제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아빠가 물었다. 아,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관한 소문이 있다는 것, 그것뿐이죠. 아드님도 어쩌면 소문을 듣고 거기에 너무 몰입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방은 감사합니다. 아빠는 경관과 악수를 나눈 다음 슬며시 미소 지었다. 창피한 듯 했다. 괜찮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경관이 미소 짓더니 모퉁이에 숨어있던 나를 보며 말했다. 잘 자렴, 꼬마 신사. 꼬마 신사.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 남자가 한 말이었다. 놀이터에 그 남자가. 이제 자러 가렴, 에릭. 아빠가 내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꼬마 신사. 침대에 누운 그날 밤 내내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남자의 모습을 천천히 그려나갔다. 키가 큰 남자, 갈색 트렌치코트, 검은 모자, 검은 신발, 검은 바지, 기분 나쁜 미소, 이름 슈레이.
다음 날은 공원에 갈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빠가 무척 화를 내며 이제는 일터에 나를 데려가지도 않았다. 할머니 집으로 가서 TV를 보며 소리치는 할머니를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에스더가 걱정이 되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무엇을 할지, 그리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 걱정되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는 잘 몰랐다. 에스더를 잘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에스더는 고통받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다. 내가 직접 나설 때였다. 어느 날 밤, 카인드가 공원으로 가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물론 뭘 할지는 몰랐다. 그저 돌아가서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슈레이시로부터 에스더를 떼어내야만 했다. 아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집을 빠져나왔다. 나오면서 아빠의 방문을 열어 살짝 안을 보았다. 아빠는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다. 사실 내가 아빠를 깨우고 아빠가 나를 막아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나는 이내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 현관을 지나 차갑고 어두운 방 공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카인드가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고 도착할 때 즈음에는 가슴이 얼어붙고 심장이 요동치는 기분이었다.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된 건지도 모르겠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다. 대체 여기를 왜 왔을까? 놀이터에는 노란색 조명 하나만이 빛을 내고 있었고 나방들이 그 빛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네는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다. 길 위에서 그네만 쳐다보던 나는 용기를 내서 그네로 다가갔다. 놀이터의 잔디 위에 발을 올리자 그네는 움직임을 멈추었고 끼익거리는 소리도 사라졌다. 내 머릿속에서는 여기서 나가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나는 계속 나아갔다. 정글짐으로 간 다음 차가운 봉을 잡고 올라갔다. 정글짐에 다리를 걸치고 앉은 다음 가방 속에서 헤드램프를 꺼냈다. 두 사람이 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에 나는 헤드램프를 켰다. 헤드램프가 나무를 비춘과 동시에 아이가 보였다.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너무 멀리 있었기에 정확한 모습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얼굴에 묻은 피만큼은 볼 수 있었다. 숨이 턱 막힌 나는 정글짐에서 내려와 에스더에게 달려갔다. 에스더는 나를 향해 비틀거리며 오고 있었고 앞으로 뻗은 팔은 떨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내 귀에 들려왔다. 남자의 웃음소리.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나무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에스더는 미끄럼틀 옆에 쓰러졌고 나는 에스더에게 달려갔다. 피투성이었고 얼굴과 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물린 자국이 있었다. 걸을 수 있겠어? 필사적으로 에스더의 몸을 일으키며 내가 물어보았지만 에스더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라고 말을 하는 동안 숨소리가 넘어가고 있었다.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다시 일으켜보려고 했다. 미안할 거 없어. 일어나기만 해. 우린 여기서 꼭 나가야 해. 하지만 에스더는 고개를 저었고 나는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다. 난 죽을 거야. 그냥 가.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가. 안 돼. 널 구해야 돼. 그 남자로부터 떼어낼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라고. 나는 울고 있었고 남자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나를 찌르는 것만 같았다. 에스더는 움직이지 않은 채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슈레이시가 에스더의 뒤에서 나타났다. 안녕, 에릭. 또 보니까 기쁘구나. 비밀 하나 알고 싶지 않니?
남자가 천천히 말하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놀란 채 뒤로 넘어갔고 남자는 모자를 벗은 다음 내게 다시 한번 인사를 했다. 무서운 웃음소리 때문에 나는 귀를 막아야 했다. 낮게 울리는 잡음들을 들으며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남자는 에스더에게 다가가더니 이내 나를 향해 오기 시작했다. 끔찍한 미소가 남자의 얼굴에 돌았다. 내게는 비명을 지르는 손이 있단다. 남자는 내게 속삭인 다음 소름 끼치게 웃었다. 하지만 내가 보았을 때 남자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남자의 손바닥은 손바닥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피에 젖은 이가 웃음과 악의로 가득한 비명을 지르는 작은 입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뒤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에스더는 신음을 내뱉으며 슈레이시에게 기어가려고 했다. 남자의 손은 이상한 비명소리를 내질렀고 남자는 에스더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가방을 향해 팔을 뻗어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꺼냈다. 아빠의 네일건이었다. 꼬마야, 넌 끝났어. 너에게 남은 건 없지. 내가 도와주마. 남자의 팔이 두 배는 길어진 것 같더니 에스더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남자의 손바닥 아래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에스더는 고통 속에 울부짖었다. 살아있는 동안은 아주 훌륭한 아이였어. 내게 주기만 할 뿐이었지. 남자의 말과 함께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에스더의 몸부림치는 몸에서 피를 빨아내고 있었다. 나는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만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 혼란 속에서의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다. 에스더를 놔줘! 나는 남자를 향해 네일건을 겨냥하곤 외쳤다.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 웃은 것은 남자의 진짜 입이었다. 손은 에스더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제발 쏴줘. 고통을 느낀 지 너무 오래되었거든. 맛보고 싶단 말이야. 손이 떨리고 목에선 무언가 올라올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침을 꿀꺽 삼킨 다음 방아쇠를 당겼다. 날아간 못이 남자의 왼쪽 어깨에 박혔고 남자는 에스더를 놓은 다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비명소리에 어느 집에서든 불이 켜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불은 하나도 켜지지 않았다. 가로등의 불빛도 집의 불빛도 그리고 별빛마저도 아무것도 없었다. 공원 자체가 공허 속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이거 기분 더럽고 좋은데? 어깨에 박힌 못을 빼며 슈레이시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끝낼 시간이야. 남자는 에스더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에스더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꼬마야. 덕분에 저 아이가 내게 왔구나. 이젠 잠들어도 좋아. 그 말과 함께 남자의 손이 에스더의 몸으로 내려가더니 또 피를 빨아들였다. 에스더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고 나는 에스더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미안해. 경고하려고 했던 거야. 에스더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공원 바닥을 적셨고 이내 에스더의 눈이 감겼다. 슈레이시는 땅바닥에 에스더를 서서히 내려놓더니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내게 고개를 돌렸다. 도망가야 했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발이 서서히 길어졌다.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떻게든 남자가 나를 붙잡을 것이다. 남자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고 남자의 이가 내 살점에 박혔다. 문득 아빠 생각이 났다. 아빠의 얼굴이 떠오른 나는 그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빠의 끔찍한 코고는 소리도 떠올랐고 무언가 다른 것도 떠올리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모든 게 빠져나가고 나는 사라졌다. 공허함 속으로 사라졌다. 좋아. 휴레이 씨가 나를 땅 위로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쁘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어. 이리 오렴. 남자가 부드럽게 말하며 나에게 손을 건넸다. 나는 저항하고 싶었다. 남자에게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이름은 진작부터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남자의 손을 잡았고 남자의 이가 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반항하지 않았다. 좋아. 착한 아이로구나. 너는 이제 내 것이야. 우리는 손을 맞잡고 나무들 사이로 걸어갔다. 나는 이름 없는 아이. 그리고 그는 비명을 지르는 손을 가진 남자. 괴담 잡신님 번역 레딧 괴담 폭풍우. 나는 어릴 때부터 폭풍우를 정말 좋아했어. 이 굵은 빗줄기, 커다란 천둥소리, 번쩍이는 번개는 나한테 굉장히 원초적인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산 폰을 사용해서 폭풍을 슬로우 모션 영상으로 찍기로 했어. 내가 자주 방문하는 게시판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이야. 내가 뭘 발견하게 될지는 난 전혀 몰랐어. 폰을 방수 케이스에 넣고 삼각대와 함께 뒷마당에 설치했어. 슬로우 모션 모드로 바꾸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어. 프레임 구도의 반은 하늘이, 반은 마당이 찍히도록 조심스레 조절해두었지. 번개가 잔디와 나무와 이 정원 장식들을 비추면 멋있기도 하고 살짝 으스스할 것 같기도 했거든. 집안에 들어와서는 TV와 모든 불을 다 끄고 그저 폭풍의 분위기에 취했어. 천둥이 창틀을 흔들고 빗방울은 유리를 내리치고 번개의 엄청난 빛이 마당을 흠뻑 적셨고 무서운 그림자들을 만들다가 완전한 어두움만을 남기곤 떠났지. 완전히 내가 바라던 폭풍이었어. 그저 영상이 제대로 찍히기만 바랄 뿐이었지. 20분 정도가 지났고 꽤 좋은 부분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용량이 꽉 차기 전에 빨리 가지고 들어와야겠다고 결정했어.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삼각대와 폰을 챙기곤 한 번에 문을 확 열어 제껴 다시 들어오려고 했어. 안타깝게도 문을 열자마자 따뜻하고 안락한 우리 집에서 딱 한 발자국 떨어진 차가운 진흙탕에 미끄러져 빠지고 말았어. 그 순간 빨리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들지 않았어. 핸드폰이 깨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젖고 있다는 사실은 신경도 안 쓰였지. 카메라 렌즈를 살펴보자 기스 하나 없이 깨끗했어. 뒤집어서 정면의 액정을 보자 역시 깨끗했지. 다행이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옷을 대충 갈아입고 컴퓨터에 폰을 연결한 뒤에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
처음 1분 30초는 그저 시커먼 어둠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와 함께 빗소리만이 들렸어. 첫 번째 번개가 번쩍했을 땐 척추를 타고 소름이 끼쳐오더라고. 마당 맨 뒤쪽에 아주 선명하게 누군가가 움직임 없이 카메라를 등지고 서 있었어. 나는 영상을 멈췄어. 번개의 불빛은 덥수룩한 머리와 진흙이 묻은 찢어진 옷을 보여주기엔 충분했지만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 밖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집 마당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거든. 마당 문은 오래되고 녹슬어서 열리면 끼익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을 거야. 마당엔 나무 몇 개 말고는 전부 60cm가 안 되는 것들 뿐이고 내가 보고 있는 게 대체 뭐란 말이야. 영상을 계속 재생해 보았어. 다음 번개 불빛 아래엔 그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였지. 나이 든 할머니처럼 보였어. 동네 이웃은 아닌 것 같았고. 그 다음 번개 땐 멀지 않은 곳에 있긴 했지만 이리저리 천천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길을 잃었거나 혼란스러운 느낌이었어. 나는 아래층으로 뛰어가 뒷마당 현관 불을 켰어. 빗줄기 사이를 열심히 살펴보았지만 마당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다고. 컴퓨터로 돌아왔어.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이 할머니가 보였어. 할머니는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도는 것 같았는데 카메라엔 가까이 오지 않아서 자세히 볼 순 없었어. 결국 16분쯤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카메라 가까이에서 서성거렸어. 집 앞쪽에서 내리친 번개 불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고 카메라가 아주 잠깐 할머니에게 초점을 맞추었어. 할머니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흐린 회색이었어. 머리카락은 흙덩이로 뭉쳐져 헝클어진 채 할머니의 야위고 썩어가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 볼과 목에는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상체에는 살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서 갈비뼈가 다 드러나면서 빛을 반사하고 있었지. 갈비뼈는 텅 빈 동굴을 지키고 있는 느낌이었어.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다시 마당엔 어둠이 드리웠어. 내가 앉아있는 동안 영상은 계속되었고 나는 내가 본 것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 녹화하는 동안에 계속 마당을 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내가 놓친 걸까? 아님 오류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그리곤 스피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어. 영상이 위로 들어올려지고 움직일 때쯤엔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 영상이 바닥을 내리칠 땐 의자에서 뛰쳐내릴 뻔했어.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는 걸 잊고 있었지. 카메라 렌즈를 살펴보는 겁에 질린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된 채 나타났어. 그런데 뭔가 초점이 나간 채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 내가 전면 액정을 살펴보는 동안 영상은 앞뒤가 돌아갔어. 그러자 할머니가 열린 문을 통해 우리 집으로 들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지. 내가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텅 빈 거실이 화면에 잡히며 영상은 끝났어. 화면을 껐어. 핸드폰을 뽑아서 쓰레기통에 던졌지. 나는 조용히 앉았고 무시할 수 없는 느낌이 머릿속을 괴롭혔어. 서늘한 느낌이 들어.
괴담 접시님 번역 레딧 괴담 히치하이커. 그를 본 건 뉴저지의 시골 동네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길가에 히치하이커가 서 있었다. 놀랄 만큼 잘 차려입고서 검은 정장에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 얇은 서류 가방. 히치하이커를 막 태워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195cm에 100kg이 넘는 데다 트럭 뒤에는 별의별 사냥 도구를 다 가지고 다닌다. 이 얄쌍하게 생긴 회사원이 날 죽도록 때리고 길에 버릴 일은 없을 거란 말이다. 게다가 나는 주유비도 필요했다. 이봐.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며 말했다. 기름값을 대주면 태워주지. 물론이죠. 그는 거의 영국인 같은 예의 바른 악센트로 말했다. 그는 지갑을 향해 손을 뻗더니 빳빳한 20달러짜리 세 장을 꺼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나는 씩 웃었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이상이지. 난 탐욕스럽게 돈을 아사채고는 잠금장치를 풀었다. 어서 타게, 친구. 그가 트럭 안으로 기어 올라왔다. 그의 파란 눈은 대시보드에 구겨져 있는 햄버거 포장지로부터 중앙 콘솔에 묻은 미스터리한 끈적거리는 얼룩으로 옮겨갔다. 미안, 차가 좀 더럽지? 나는 사냥을 가는 중이야. 난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하며 말했다. 와, 사냥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는 이상할 정도로 신이 난 목소리였다. 예전부터 항상 사냥하는 걸 즐겼나요? 아니, 참 웃긴 얘기지. 나는 내가 사냥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동물들을 좋아하고 집에 개도 세 마리나 키우고 있으니. 하지만 이 근방엔 사슴이 정말 많고 겨울이 오면 수많은 사슴들이 굶어 죽고 만다고. 개들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말끝을 흐렸고 우린 어색한 침묵에 빠지게 되었다. 하루 동안만 사냥하는 건가요? 아니, 내 친구 매시랑 나랑 주말 내내 나가서 사냥할 거야.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주말 내내요? 당신 아내가 허락해주다니 정말 천사네요. 내 아내? 대체 어떻게... 하지만 곧 나는 핸들에 눈이 갔고 손가락에 은반지가 눈에 띄었다. 아, 그렇지 뭐. 메리는 정말 착하다니까. 사실 메리는 임신 중이야. 여자아이. 5개월 차야. 그는 삐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여자아이란 말이죠? 응. 또 침묵이 흐르고 그가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뭔가 불편해져서 라디오를 틀었다. 맷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가 다이얼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나오는 것이라곤 잡음 뿐이었다. 이상한 질문이군 하고 생각했다. 맷이랑 메리가 친한 친구 사이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잘 알고 지내게 됐지. 그는 생각에 잠겨 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고, 그걸 보자 나는 갑자기 정신과 의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댁은 정신과 의사인가? 나는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가 웃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재무 쪽 일을 한답니다. 무슨 재무? 이제 내가 질문을 할 차례였다. 미래요? 그는 별로 진지하지 않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흘깃 보았다. 작은 미소가 입술에 여려 있었고 그의 손가락이 무릎으로부터 발치에 있는 서류 가방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딸깍딸깍. 그가 걸쇠를 열었고 서류 가방은 끼익하며 열렸다. 그 가방엔 뭐가 들어있지? 내가 물었다. 일거리예요. 어떤... 그의 긴 손가락이 어두운 가방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핸들은 내 손 밑에서 마치 얼음처럼 느껴졌다. 저 뒤에 사냥도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말했다. 그러니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 게... 나는 멈추었다. 그는 겨우 종이 한 장을 꺼낼 뿐이었다. 내 시야로는 그의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몇 분이고 쳐다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곤 그가 침묵을 깨뜨렸다. 몇 분 동안 그는 조용했다. 종이를 집중해서 잠잠히 읽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 목숨이라도 달린 듯 했다. 슥슥 그의 손가락이 글자를 따라가며 종이 위를 훑어내렸다. 그리곤 그는 종이를 가방 안에 다시 넣고는 가방을 닫아버렸다. 대체 뭘 읽고 있던 거지?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사냥 가지 마세요. 그가 얼음같이 새파란 눈을 내게 고정하고는 말했다. 뭐? 차 돌려요. 메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요. 뭐라고? 그녀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가 잠시 멈추었다. 메들린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우리 딸 이름을 메들린이라고 지어줄 거란 건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당신 대체 어떻게... 그는 그걸 사고처럼 보이게 꾸며낼 거예요. 그가 진지하고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간단한 사냥사고 말이죠. 그가 받을 벌이라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35분이 다일 거라고요. 하지만... 아, 저 앞에 있는 식당에서 내려주세요. 전 거기 콥샐러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맷이 날 죽이려 한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눈을 크게 뜬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당신이 말한 거 말이야! 제가 말한 거라곤 식당 앞에서 내려달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고속도로에서 휘어져 나 있는 출구를 가리켰다. 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놓쳐버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나는 깜빡이를 켰다. 출구 쪽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열기가 식는 엔진의 딸깍딸깍 소리들과 함께 내 심장은 마구 뛰었다.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운전 잘하세요? 알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문은 쾅 닫혔다.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가는 것도 너무 신경쇠약에 와서 못 갈 것 같았다. 나는 매색에 아프다고 문자를 보냈고 차를 돌려 메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메리는 신이 났고 맷은 실망했다. 사실 좀 심하게 실망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 달 뒤 맷의 전화와 문자를 대부분 무시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잦아지고 절박해졌다. 어느 날 문에 희미하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에 불을 켜자 거기엔 맷이 우리 집 문고리 쪽으로 몸을 숙인 채 있었다. 열쇠를 따는 갈고리를 들고 말이다. 우리는 경찰을 불렀다. 그론 인생이 꽤 멋지게 흘러가고 있었다. 몇 달 후 우리의 작고 소중한 메들린이 태어났다. 병원에서 돌아오자 우리 집 문 앞에는 핑크색 리본이 달린 작은 테디베어가 놓여 있었다. 반송 주소나 카드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온 것인지 알 것 같았다.
괴담 접시님 번역, 레딧 괴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심리 상담가. 내가 12살이었을 때 나는 내 가족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한 번도 문제아였던 적은 없었지만 부모님은 분명 날 문제아처럼 대했다. 예를 들어 나는 오후 5시까지 집에 들어가야만 했었다. 밖에서 노는 시간을 제한시킨 것이었다. 나는 집에 친구를 데려와서도 안 됐고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도 안 되었다. 나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진 상관없이 말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비디오 게임을 사주는 것을 반대했고 책을 읽도록 강요했으며 그 증거로 독후감을 쓰라고 시켰다. 이런 규칙들이 어렸던 나에겐 아주 실망스러운 것들이긴 했지만 그것들은 나를 제일 화나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를 정말 상처받게 했던 것은 부모로서의 사랑이 없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저지른 실수나 사고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혹독한 여자이셨고 아버지는 실망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밖엔 몰랐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하는 유일한 때는 내가 시험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소리 지를 때나 내가 잘못했다고 때릴 때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학교의 심리상담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그의 신원보호를 위해서 여기선 테너 선생님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다른 여느 중학교들처럼 심리상담가 한 명이 학교가 끝날 때까지 항상 감정적, 학업적, 사회적, 행동적 등등의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난 한 번도 학생들이 테너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매일 나는 식당에 가며 그의 사무실 문에 달린 작은 창문을 흘깃 보곤 했었다. 그는 항상 무슨 서류 작업을 하면서 혼자 그 안에 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상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일 거라고 추측했다.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갈 용기를 내는 데는 3주의 시간이 걸렸다. 1993년 3월 2일 그날이 내가 테너 선생님에 대해 내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결정한 날이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그의 사무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창문을 통해 난 그가 머리를 들고 웃으며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소개를 하고 내 이름을 물어오는 것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테너 선생님은 친절함을 사방에 풍기며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고 나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지에 대해 쉬지 않고 말했다. 조금 후 내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말하는 것을 멈추었다. 심리상담가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 연설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다. 나는 그가 이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아주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시작할 거라고 반 정도는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테너 선생님은 씩 웃으며 나를 향해 가까이 기대어왔더니 있잖니, 난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심리 상담사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약속할게. 나는 눈을 굴렸다.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할 거죠? 내가 물었다. 나에겐 다 방법이 있단다. 그가 답했다. 난 내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란다. 딱 한 달 이내에 너와 너의 부모님 사이의 관계는 좋게 바뀔 거라고 약속하마. 영원히. 잠깐 말하는 걸 멈추다가 그가 계속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해야 하긴 한단다. 내일 학교가 끝나면 내 사무실로 다시 찾아오고 앞으로 아무에게도
우리가 오늘 이 대화를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 되는 거야. 나는 약속했다. 다음 날 나는 방과 후 테너 선생님에게로 돌아갔다.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이 오후 4시쯤이었다.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며 그는 그의 책상 앞에 다시 앉아보라고 부탁했다. 앉으면서 나는 테너 선생님이 문에 달린 작은 창문에 달린 블라인드를 닫는 것을 보았다. 됐다. 그가 웃었다. 이제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흥미있어하는 것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들,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자 테너 선생님은 나에게 탄산음료를 권했다. 나는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너 선생님은 소형 냉장고에 다가가 조금 만지작거리더니 책상에 탄산음료 두 개를 딴 채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테너 선생님이 음료에 탄 무언가를 먹고 기절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어나면서 흐려진 시야를 적응시키는 데엔 1분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시야가 적응되자 나는 대체 뭘 생각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내 입은 강력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난 곧바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수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잡아당겼지만 곧 포기해버렸다. 내 눈은 믿을 수 없는 방의 광경을 보곤 커다래졌다. 슈퍼히어로 포스터들이 방 벽에 붙어 있었고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사진이 선반에 올려져 있었다. 방 가운데는 오래된 텔레비전과 슈퍼 닌텐도, 그리고 그 옆에 쌓인 게임 카트리지들이 있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죽도록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방 안에 있었다. 내가 침대 프레임에 수갑이 채워진 채가 아니었다면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문이 열리고 테너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았다. 잘 들으렴. 그가 말했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거고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거란다. 알겠니? 테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내 입에서 테이프를 뜯어내곤 손에서 수갑을 풀어주었다. 내 첫 번째 본능은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테너 선생님이 주는 어떤 느낌이 나를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는 날 보며 웃었다. 넌 여기서 잠시 지내게 될 거야. 그는 계속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내는 동안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이 방에 있는 어떤 장난감이든 가지고 놀아도 돼. 하지만 내가 집을 나가면 나는 네 손 하나를 다시 침대에 묶어야 한단다. 너는 TV는 계속 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없을 땐 꼭 뉴스 채널만 봐야 한단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그가 내게 알려준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자, 그럼! 테너 선생님이 내 무릎을 찰싹 치며 말했다. 가서 재미있게 놀고 있으렴. 나는 저녁 시간이 되면 돌아오마.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텔레비전을 켜고 문을 잠그고 나갔다. 몇 분 더 지나고 나서야 나는 테너 선생님이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 남겨진 할 일은 밤이 될 때까지 닌텐도로 마리오를 플레이하는 것이었다. 오후 7시쯤 테너 선생님이 으깬 감자와 치킨이 담긴 접시 두 개를 들곤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내가 얼마 동안이나 여기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 한 달쯤? 그가 대답했다. 몇 주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단다.
다음날 아침, 나는 테너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 깨어났다. 안녕, 친구.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단다. 하지만 이걸 다시 채워야 할 거야. 그가 속삭였다. 차가운 금속 수갑을 내 손목에 채우며.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카라가 달린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그의 어깨에 코트를 두른 채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다. 그는 내가 학교에서 항상 보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떠나기 전 그는 TV 리모컨을 내 옆에 두고는 TV를 켜고 뉴스를 보라고 말했다. 내가 TV를 켜고 맨 처음 본 것은 특정 뉴스 부분이었다. 중요하게 보이는 경찰관이 연단 앞에 서서는 마이크를 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중간쯤부터 보게 되었다. 오늘 아침 전체 주에 어린이 납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수사관들로 하여금 납치범 용의자들을 가려내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많은 증거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직원들은 그 남자애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마지막으로 본 것으로 밝혀졌으며 나는 내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구역질이 났다. 그건 작년 학교 앨범에 넣은 내 사진이었다. 사진에 깔린 자막엔 내 이름과 나이, 학교, 사는 마을이 나왔다. 내 사진 위에는 제목이 교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FBI가 아이를 찾기 시작하다. 그리고 납치범 용의자 알 수 없음. 그리고 도주 가능성 존재. 라이브 영상이 다시 나왔고 두 사람이 나왔는데 곧 우리 부모님이 연단위로 올라가는 것이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둘 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마이크를 잡으며 어머니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가 라이브 뉴스에서 울기 전까진 어머니에게 그렇게 많은 감정이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더듬거리며 제발 내 아기를 내게 돌려주세요라든지 내가 미안하다라던가 제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렴 이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들었을 땐 나는 그의 태도가 차가울 것이라고 거의 예상했지만 그 역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세상에게 그의 아들을 돌려달라고 애원했고 마지막으로 내 용서를 구하며 빌었다. 내가 최고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거 알고 있단다. 하지만 진짜 이제서야 내가 그랬더라면 하고 바란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을 돌려주세요. 나는 그 후 빨리 전원을 꺼버렸다. 존엔 아버지가 우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나는 드디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거의 4주가 지났고 테너 선생님은 그동안 날 극도의 존중으로 대해주었다. 그는 아침에 날 침대에 수갑으로 채우고 나갔지만 오후에 돌아와 점심과 저녁을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게임을 하며 놀아주었다. 나는 테너 선생님이 모노폴리스와 스크래블을 그렇게 잘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아침 테너 선생님이 일하러 가기 전 나를 깨웠을 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그때는 선생님이 나를 보통에 깨우던 시간보다 3시간은 이른 시간인 것도 깨달았다. 오늘은 무조건 뉴스를 봐야 한단다. 예외는 없어. 하루 종일 TV를 켜두고 집중해서 보렴. 그가 엄격하게 말했다. 나는 당연히 그의 말에 알았다고 대답했고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2시간쯤 지난 뒤 특정 뉴스가 내가 보던 치약 광고를 멈추고 나왔다. 제목은 인간 유해 발견. 신뢰감 있게 생긴 두 남자가 슈트를 입고 나란히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어린이 실종 사건에 대해 이런 불행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종이들을 넘기며 말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숙였다. 그가 계속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긴 시체의 잔해가 고가도로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는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입니다만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발견된 시체는 목이 베어 얼굴이었고 거의 다 타서 재와 뼈로 남아있습니다. 화면은 헬리콥터 카메라가 찍는 고속도로 화면으로 바뀌었고 10대가 넘는 경찰차들이 높은 고가도로 밑에 모여있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다. 봉투 안에서 경찰은 이렇게 쓰인 중학교 학생증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은 내가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녔던 학생증을 보여주었다. 플라스틱은 약간 녹아버렸지만 내 사진과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다. 두 남자가 퇴장하고 나자 카메라는 내 부모님 쪽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기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뒤틀려 있었고 아버지는 무릎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난 TV를 껐다. 테너 선생님은 아주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다. 그는 방으로 급하게 들어와 수갑을 풀어주고는 탄산 거품이 올라오는 물 한 병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그의 손을 내 어깨에 얹고는 웃었다. 내가 너와 약속했었잖아. 안 그러니? 나는 눈물이 찔끔 흘러나오는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더 약속을 해줘야 한단다. 그가 속삭였다. 그는 나보고 병에 든 물을 전부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내가 잠드는 걸 도와줄 것이라며. 그리고 그 후엔 내가 그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약속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심리 상담사라고 말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는 울었다. 나는 그날 밤 조금 후에 별들이 밤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공원의 한가운데 누운 채 깨어났다. 나는 그 공원이 어디인지 알아보았다. 그곳은 우리 학교와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길을 1, 2km쯤 내려가다 보니 우리 집이 보였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아버지가 현관문을 마주하고 있는 계단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주저하며 그를 불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것이 나인 걸 알아채자마자 바로 뛰어올라 일어서 팔을 벌린 채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다. 어머니는 그의 뒤에서 나타났다. 테너 선생님은 옳았다. 우리 가족과 나 사이는 변해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더 자주 웃었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었다. 더 이상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이다. 가끔 나는 테너 선생님이 학교에서 대화를 하고 있거나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본다. 우린 눈을 마주친다든지 말을 주고받고 있진 않지만 가끔 그는 내게 윙크나 웃음을 던진다. 나는 언제나 테너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를 만난 적이 없는 척 할 테지만 언제나 한 가지 궁금증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테너 선생님이 목을 베고 고가도로에 던져버린 그 시체는 누구였을까? 레딧 괴담 죽음의 증인. 나는 죽음 지켜보기나 무서운 궁금증 같은 이 죽음에 관련된 게시판을 자주 들락거리곤 했었어. 왠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 공포영화, 실화 기반 이야기 전부 다 흥미를 자극하잖아.
하지만 다시는 잊혀지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돌렸다면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지. 어떤 영상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아. 어떤 남자가 기차에 의해서 반으로 잘렸는데 그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내장은 흩어지면서 신기하고 무섭게도 몇 분 동안이나 생명을 유지하며 죽음을 기다린다. 그게 정말 강하게 다가왔거든. 그 불쌍한 사람한테 일어난 참사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영상을 찍고만 있다는 사실이 말이야. 아무도 남자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 그 때문인가 내가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 동네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점심시간을 거의 다 보낸 뒤에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지. 새파란 하늘에 부드러운 바람과 바다 향기로 가득한 완벽한 봄날씨였어. 그 평화로움은 타이어가 내는 끼익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내가 들어본 중에 가장 끔찍한 비명에 의해서 깨졌어. 재빠르게 소리가 들려온 곳을 쳐다봤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트럭에 치여 반쯤 깔린 채로 길가에 누워있더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상태의 충격에 빠져있었고 다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 갑자기 고무줄이 튕기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시간이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911에 전화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현장을 비워두기 시작했지.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진 않았어. 바로 그 순간에 난 그 영상이 떠올랐지. 나는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었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곁으로 달려갔어. 내가 본 것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것이라고 한다면 끔찍한 과소평가일 거야. 남자의 내장은 그를 반으로 가른 상처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 다리 하나는 시뻘건 덩어리가 돼 있었다고. 게다가 그 냄새란 세상에. 그 냄새는 정말이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였다고. 다가가자 두려워하던 것이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났어. 필요 이상으로 그의 부상 부위를 보지 않도록 조심했지. 그의 눈은 커다래졌고 동공이 터진 채 흰자는 야생마의 것처럼 구르고 있었어. 그가 나를 보자 조금 잠잠해지더니 멀쩡한 쪽팔을 나를 향해 뻗었어. 쉿! 나는 그의 손을 부여잡으면서 중얼거렸지. 제가 여기 있어요. 같이 있어줄게요. 그 상황에선 그것 말고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니까. 그는 나를 바라보고는 숨길이 조금씩 천천히 잦아들었어. 저 죽는 건가요? 입가에 비거품이 일며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지. 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거짓 희망을 실어줄 수도 없었어. 우린 둘 다 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지만 이젠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뒤통수를 쓰다듬으면서 최대한 평정심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지. 그 후엔 우린 그저 조용했어. 그는 부서지고 길가에 무너진 채, 나는 그의 감시병이 되어서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은 채, 그 순간 동안 나는 계속 그의 끝이 오기만을 기다렸지. 자비롭게도 그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져 오는 것을 듣기도 전에 곧 사망했어. 의료원들은 그와 계속 앉아있던 나를 찾았고
그들이 일을 맡았을 땐 나는 재빨리 휘청대며 벗어나 아까 먹은 샌드위치를 전부 토해냈지. 그 일은 내 평생 가장 힘든 일이었어. 그의 마지막 숨결을 목격하는 것. 하지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는 곧 직장으로 돌아가 상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렸지. 그는 꽤나 역겨워하면서 필요한 만큼 쉬라고 얘기해 주었어. 솔직히 말하면 집에 오는 길은 물론이고 차에 어떻게 탔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 나는 아파트로 비틀비틀대며 들어가 곧바로 뜨거운 샤워를 했는데 옷도 전부 다 입은 채로 말이야. 그저 그 남자의 피를 씻어낸다는 생각뿐이었어. 온몸이 분홍색이 되도록 문지르고 살면서 제일 피곤해진 채로 샤워실에서 나왔을 땐 그저 오랫동안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나는 감기약처럼 천천히 흐르듯 움직여 침실로 들어갔고 불을 켰어. 침대에는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있더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좀 더 걱정을 해야 했었는데 그 순간에 나의 뇌는 정지 주파수보다 아주 약간 더 활동적일 뿐이었어. 혼란스러운 채로 나는 반짝이는 검은색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보았지. 상자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고 열어보자 시커먼 천이 한 뭉치 들어있었어. 상자에서 완전히 꺼내 들어보니 그것은 어두운 밤하늘의 색을 가진 호두가 달린 망토였어. 그때 카드 한 장이 눈에 띄었어. 섬세한 글씨로 카드엔 다섯 단어만이 쓰여 있었지. 성공적으로 해낸 임무에 대한 보상. 괴담 접시님 번역, 레딧 괴담. 15년간의 트럭 운전에서 겪은 일. 안녕 친구들. 내가 15년간 트럭을 몰면서 경험한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공유해보려고 이 글을 쓰고 있어. 지금은 미국에 살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살면서 대부분 유럽에서 살아왔고 거기서 트럭을 몰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했지. 그땐 대학이랑 수완이 좋은 직업에 대해 큰 계획을 갖고 있었어. 너희 중에 일부도 나랑 비슷한 길을 걸어왔겠지. 한 $1,000 정도만 손에 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로는 당장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트럭 운전을 시작했고 대학과 박사학위를 위한 돈을 모으기로 계획했지.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어. 1년이 지나고 그 직업과 완전히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야. 이거 대신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미국으로 가서 일할 기회가 생기자 나는 그렇게 했고 유럽에서도 완전 미친 것들을 꽤나 봤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할 이야기는 한 1-2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야. 여름이었고 전 세계가 더웠던 시기였지. 하지만 말하건대 열기로 치자면 아리조나를 따라갈 곳은 없어. 진짜 더웠지. 무슨 악마 똥구녕 마냥 뜨거웠다고. 하지만 그 열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아리조나를 지나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어. 소외되어 있는 도로와 끝없는 사막은 나를 항상 평화롭게 만들어주었거든. 그날은 아침에 길게 휴식을 취한 뒤 85번 도로에서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있었어. 태양은 점점 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
창문을 내리고 트럭을 천천히 몰았지. 혹시 궁금하다면 나는 캐노스 W900을 몰아 큰 내주는 차지. 그래서 나는 그저 천천히 달리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 사막을 가로지르는 직선도로를 한참 가고 있던 중이었지. 나 자신이 꽤나 터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밤에 도로를 달리는 것은 정말 이상해. 소름 돋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어. 내 인생, 실패한 사랑, 그리고 죽음. 이 밤에는 죽음이 참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 자정이 다 되어가기 시작했을 무렵 멀리서 뭔가 보였어. 한 1마일쯤 앞에 빨간색 헤드라이트가 보여서 나는 차가 고장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지. 어차피 사람을 만나서 말을 걸고 싶었기 때문에 멈춰서서 도와주기로 결정했어. 트럭 운전사가 전부 알코올 중독 같은 살인마들은 아니라고. 차로 가까이 가자 어둠 속에선 알아보기 힘든 브랜드의 오래된 모델이었어. 이 초록색이었는데 어딘가 아름다웠지. 차 옆에는 커플이 서서 손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었어. 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엄청 추워지더라고. 뭔가 으스스했지만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 커플에게 다가갔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어. 그들의 옷이 정말 오래되어 보였다는 거 말이야. 50년대 옷 같았어. 이상한 냄새도 났는데 무슨 고기 썩는 냄새 같은 거였어.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문제가 뭔지 물었지. 키가 크고 피부가 어두운 남자가 말하길 엔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차가 멈추었다고 했어. 그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차 후드를 열었고 엄청난 연기가 얼굴에 정면으로 밀려왔지. 손을 내저으며 엔진을 만지작거려 보기 시작했어. 문제점을 발견한 순간 뭔가가 내 머리를 스쳤고 나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어. 깨어났을 때는 흐릿한 시야로 내 트럭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걸 깨달았어.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이 묶여있었지. 커플은 내 앞에 서서 날 바라보고 있었어. 이 자식들이 칼을 꺼내어서 내 팔을 썰기 시작할 때까지 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 그들은 계속 웃고 있었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 피가 사방에 튀었고 나는 다시 의식을 잃어가던 참이었는데 순간 그 밤중에 경적이 크게 울리면서 가까이 오는 게 들렸어. 커플은 잽싸게 돌아서 창밖을 바라보더니 그저 사라졌어. 농담이 아니라 정말 구름이나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모든 게 흐려져 보였지만 수염난 트럭 운전사가 와서 나를 풀어주는 것이 보였고 나는 의식을 잃었어.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자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날 구해준 남자는 침대 곁에 있었어. 그의 이름은 애덤이고 우린 아직도 친한 친구야. 그 커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 현장에 차는 남겨져 있지 않았고 나 이외에 어떤 사람의 흔적도 없었어. 혼자서 조사해봤는데 50년대에 85번 도로에서 죽은 커플이 있다는 전설이 있더라고.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커플들은 자기들이 초록색 차 옆에 서서 밤새 도와달라고 외친다고 해. 안녕 친구들. 두 번째 이야기야. 이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 글에 다들 호응을 너무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얘기를 더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얘기 하나 더 해줄게. 15년이라는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밖에 트럭 운전 일을 해오지 않았지만 내가 겪은 일이 꽤 많아서 말이야. 그 중에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많이 했지. 유럽에서 뱀파이어를 봤다고 생각했던 사건, 또 알래스카에서 빅풋을 봤다고 생각했던 사건도 있고
아, 그리고 그 알래스카에서 거대한 늑대한테 갈기갈기 찢길 뻔한 적도 있다고. 정말이지 알래스카는 야생적인 곳이라니까. 하지만 생각을 좀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해주기로 결정했어. 왜냐하면 꽤 이상한 얘기거든. 죽을 뻔하기도 했고. 진지하게 이 일은 내가 경험한 가장 사악한 것들 중에 하나야. 3년 전으로 되돌아가보자. 난 오레곤에서 운반을 하고 있었는데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오레곤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었어. 수많은 산, 숲들과 호수들. 자연을 좋아한다면 정말 멋진 곳이야.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숲속, 아니 자연 자체에는 숨어있는 존재들이 꽤 많은데 내가 말하는 건 곰이나 수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악마, 유령, 마녀 등등이야. 이야기 계속할게. 나는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도로엔 나뿐이었어. 진짜 엄청 어두웠지. 가로등 같은 것도 없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은 2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어. 정말 외로웠고 으스스해지기 시작했어. 어둠은 우습게 대할 것이 아니라니까.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린 모두 어둠을 두려워해야 돼. 날 믿어. 내가 잘 아니까. 영혼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라디오를 켰는데 컨트리 음악이 나왔어. 밤길을 달리는 건 아름다웠고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기 위해 야간일을 일부러 맞는 걸 좋아했어. 밤하늘은 나를 되게 안정되게 해주거든. 멀리 떨어진 차가운 별들은 멀리 멀리 있는 유럽의 우리 집을 떠올리게 해주지. 기억은 흐려져가지만 언젠가 난 돌아갈 거야. 갑자기 딴 데로 새서 미안해. 내가 좀 자주 그래. 음악이 도움되긴 했지만 나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어. 산에 올 때까진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 직선도로에 주차하고 경고등을 켠 채로 뛰쳐나왔지. 바깥은 좀 추워서 자켓도 입고 나왔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 자켓이 생명을 구한 걸 수도 있겠네. 내 자켓은 사람들이 나무꾼 자켓이라고 부르는 것 같이 생겼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자켓을 입고는 트럭 뒤에 숲의 입구 쪽으로 좀 들어가서 자연의 볼일을 해결하려고 했지. 그때 전등이나 배터리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달빛에만 의존하고 있었어. 지퍼를 내리자마자 바로 안정감이 몰려왔고 빠르게 일을 끝낸 뒤에 뒤돌아서 트럭으로 돌아가 여정을 계속하려고 했어.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들었어. 한밤중에 산속에서 누가 나무를 베고 있었어. 아, 분명히 그 소리였다고. 게다가 엄청 가까운 곳에서 들렸어. 나무 베는 소리가 크고 묵직한 게 누군가 도끼를 힘차게 휘두르고 있었던 것 같아. 이상한 일인 게 분명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내가 했던 짓은 정말 멍청했어. 본능적인 느낌으로 뒤돌아가야 한다고 느낀다면 항상 그렇게 해야 돼. 생존적인 본능을 믿으라고. 하지만 난 또 너무 착한 남자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까 해서 가보기로 했어. 소리를 향해 걷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그 소리로는 가까이 가고 있었어. 멀리서 보니까 크고 우락부락한 남자가 도끼를 휘두르고 있더라고. 한 몸집 하는 게 진짜 나무꾼다웠지. 근데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고. 가까이 가니까 무슨 스컹크가 날 따라오는 것처럼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그를 불러보자 그는 곧바로 나무 베는 걸 멈추었어. 나무꾼은 나를 등지고 있었는데 돌아보자마자 정말 지릴 뻔했다고. 아니 온 피부에 상처가 다 나있더라고. 밴드랑 붕대가 여기저기 감겨서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 얼굴이 거칠게 변형되어 있는 게
누군가 그를 톱밥 제조기에 던져놓은 것 같았다니까.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지. 그는 화난 표정으로 돌아보더니 위협적으로 서서 도끼를 휘둘렀어. 미친 개처럼 그르렁대는데 지독한 냄새는 더 심해져서 만약 내가 그렇게 떨고 있지 않았다면 토를 했을 거야. 싸우느냐 달아나느냐 하는 본능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고 나는 달아났어. 그가 따라오는 동안 미친 토끼처럼 어둠 속을 달리고 달렸지. 한 2분 동안 뛰었는데 그는 계속 내 바로 뒤에 있었어. 지금 되돌아보면 악마라고 생각되는 그 커다란 몸치고는 굉장히 빨리 달리더라고. 그의 그르렁대는 소리가 계속 내 뒷덜미에서 들려왔어. 그리고 그 냄새도 사라지지 않았고. 트럭을 향해 달리고 있기를 빌었는데 다행히도 멀리서 경고등이 깜빡이는 게 보였고 마치 희망과 생명이 불빛처럼 느껴졌어. 나는 빠르게 트럭에 다다랐고 다행히도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놔뒀더라고. 타자마자 황소처럼 숨을 내쉬면서 문을 잠그었어. 시동을 거는 동안 나무꾼이 트럭을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어. 어떻게든 출발을 시켜서 달아나려고 했는데 그 미친놈이 내 창문에 머리를 박더니 막 깨부시더라고. 나는 온 힘을 다해서 가스 페달을 밟아 그곳을 탈출했어. 그놈이 트럭 옆에서 달리면서 트레일러에 도끼를 박아대는 게 보였는데 겨우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 몇 마일쯤에 간 뒤 길가에 서서 무서운 마음을 달래기로 했어. 트럭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도끼에 의한 구멍들과 상처들이 여기저기 보였어. 내가 상상한 건지 몰라도 그 냄새가 갑자기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바로 운전석에 타고 거길 벗어났지. 어떻게 탈출했는지도 아직 모르겠어. 어떻게 넘어지지도 않았는지. 자켓이 내 생명을 구했다고 했지. 내 말은 그놈은 거기 가만히 서서 날 향해 그르렁댔는데 만약 곧바로 날 공격했다면 난 죽은 목숨이었을 거라고. 아마 내가 나무꾼 자켓을 입고 있어서 나를 자기랑 같은 나무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내가 찾은 오래된 전설에 의하면 오레곤주에서 죽은 나무꾼이 하나 있다고 해. 사람들은 그를 밴디지맨이라고 불렀는데 얼굴에 잔뜩 붙어있는 밴드들 때문이라고 해. 그는 화가 많은 원령으로 나같이 운 없는 영혼들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때 아닌 죽음에 대한 복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 안녕 친구들. 그냥 이렇게만 말하자. 너희가 내 얘기들을 좋아해주고 더 써주길 바라니까 여기 더 써왔어. 저번 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었는데 너희 중에 몇몇이 내가 유럽에서 뱀파이어를 봤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 이 일은 5년 전쯤 있었던 일이라 세세한 부분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완전하게 기억나진 않거든. 내 생각에 이 일은 내가 겪은 가장 초자연적인 일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내 경험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금씩은 초자연적이지만 이번 건 예전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악함이 느껴졌어. 이 악마는 고대일 것이고 엄청나게 센 것 같았거든. 그리고 많이들 예전 글을 읽고 나보고 숲속을 막 돌아다니는 거랑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려는 그 성향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지. 나는 겁에 잘 질리지 않아. 많은 것들을 봤지만 겁에 질린 적은 없었다고. 어쩌면 좀 무서워해야겠지만 그러지 않았지. 예전 글 두 개를 읽었다면 내가 미국에서 일하기 전에 유럽에서도 트럭 운전 일을 했다는 걸 알 거야. 내 트럭 운전 경력은 15년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유럽에서 보냈어. 유럽은 오래된 대륙이지. 사람들이 이 불균형한 토지에 정착해 살아온 지도 참 오래됐어. 그치만 내 생각엔 사람들이 살기 전 뭔가 다른 것이 여기 살았던 것 같아.
나는 본 게 있기 때문에 괴물의 존재를 믿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본 것들은 유럽의 상대가 안 돼. 미국에 있는 것들은 좀 정화가 된 것 같거든. 좋은 일이지. 이야기를 시작할게. 추운 12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해. 날은 짧고 밤은 어두웠지. 평소보다 더. 나는 발칸 지역을 달리고 있었어. 내가 원래 살던 곳이지. 우리한텐 아주 추운 겨울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많이 추워하고 있었어. 뭐 너희 중 몇몇한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만 트럭을 몰고 있었고 차 안은 아주 따뜻해서 나는 굽어진 도로와 작은 마을들을 가로질러 달리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나니 피곤하고 배고파져서 맛있는 음식을 파는 걸로 아는 그 주유소를 보자마자 멈춰야만 했어. 주차했을 때가 아마 8시쯤 되었는데 엄청 어두웠어. 겨울의 발칸은 한 4시쯤부터 어두워져서 그땐 완전히 한밤중이었지. 뒤쪽에 주차하고는 자켓을 꺼내 밖에 나왔어. 예전에 말했던 그 자켓이야. 아주 추웠는데 지금 떠올려보기만 해도 추워지는 기분이라고. 주유소로 걸어가는데 길 건너편을 슬쩍 쳐다보니까 뭔가 형체가 보였어. 어떻게 생겼는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인간 같았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냥 누가 볼일을 보나보다 하고 넘겨버렸지. 안으로 들어가서 캐셔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날 안아주는 듯 했어. 캐셔는 나이가 있는 50대의 남자였는데 아직 강하고 커 보였어. 나는 천천히 샌드위치 매대로 걸어가서 선반을 둘러보고 몇몇 물건들을 집었지. 해바라기 씨랑 씨가 한 팩이랑 에너지 음료 몇 병. 나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 기분은 좋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 점은 샌드위치 안에 치즈 같은 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나는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배가 엔진처럼 꾸룩대면서 화장실로 급히 달려야만 했지. 화장실이 주유소치고는 기적적으로 따뜻하고 깨끗해서 그 안에 20분은 있었어. 나는 다시 화장실에 가러 몇 번 더 정차해야 할 것을 미리 알고는 일어나서 한숨을 쉬었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주유소가 뭔가 이상했어.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캐셔가 듣고 있던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지. 나가서 당장 떠나기로 결정할 때까지 거기에 1분 정도 서 있었어. 이미 계산은 다 했으니까 그냥 걸어 나가자 하고 생각했지. 캐시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앞쪽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 가게를 돌아보는데 그는 어디에도 없었지. 그냥 가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계산대 위에 있는 큰 거울, 뭔지 알지? 그걸 무심코 봐버렸어. 거울에 비친 건 날 살면서 세 번째로 겁에 질리게 했지. 캐셔가 거기 있긴 했는데 그 남자도 그의 목적을 덮친 채 거기 있었어. 꿀떡대는 소리가 커지는 동안 나는 조용히 있었지. 바닥엔 피가 가득했고 캐셔는 피가 전부 빠진 채로 창백했어. 캐셔 위에 있던 존재는 까만색 후드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 후드를 쓰고 목을 내려다보고 있는 탓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 조용히 어른 채로 서서 그 존재가 캐셔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정신이 조금 들고는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깨달았어. 발걸음을 디디는 내내 내 신발의 고무 밑창이 끼익하는 소리를 내버렸어. 소리는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 존재는 비현실적인 속도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 나는 망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것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거울로 바라보고 있었고 후드가 카운터 밑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 후드 뒤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한 대머리의 얼굴이었지. 얼굴이 전부 드러나자 나는 아까 말했던 고대의 악이 느껴졌어.
그것이 빨간 눈과 뾰족한 이빨을 내비치면서 날 훑어보는데 나는 거의 무서워서 울 지경이었어. 동물이 된 기분이었다고. 먹잇감이 된 기분. 마치 늑대로부터 살해당하고 먹혀버릴 양이 된 기분이었지. 그것이 노란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르렁대기 시작하자 나는 정신을 차렸어. 그 순간 트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문을 열어 제끼면서 네 뒤에서 그 괴물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왔어. 어떻게 해서 트럭으로 무사히 돌아갔고 건물을 빙 돌았어. 속도를 내서 탈출하는데 그 괴물이 그저 거기에 서서 내 눈을 쳐다보는 게 보였어. 나는 그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경찰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는지 설명했고 그걸로 그 일은 마무리됐어. 그 후에 얼마 안 있어 미국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그 존재는 다신 보지 못했어. 사실 이 일이 이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 내가 봤던 게 뱀파이어라고 난 믿어. 전설에서만 듣던 존재이지만 분명히 그저 전설뿐이 아니었지. 많은 사람들이 알진 못하지만 몇몇 기록에 의하면 뱀파이어들은 사실 발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 오토만 제국 시절부터 말이야. 유럽에 오게 된다면 조심해. 순하고 평화로워 보일진 몰라도 그곳은 어두운 과거와 어두운 존재들로 가득한 곳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유럽에서 나한테 일어났던 가장 무서운 일은 아니라는 거지. 괴담 접신님 번역 레딧 괴담. 15년간 트럭 운전에서 겪은 일. 안녕 친구들, 드디어 돌아왔네. 예전에 이야기를 풀었던 적이 있는데 너희들 중 누군가는 날 기억해 주길 바래. 이야기가 꽤 인기 있었던지라 더 쓰고 싶었거든. 그치만 너희도 알다시피 인생이 항상 재밌게 흘러가지 못하잖아. 일이 좀 생겨서 이런 걸 쓸 시간이 없었어. 생각도 많이 하고 좀 쉬다 보니 글을 더 써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번에도 내 고향 유럽에서 생긴 일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독일의 바바리아 지역. 엄청 오래된 일인데도 생각하면 무서워지는 일이야. 편안한 트럭 침실에서 글 쓰는 중인데도 소름이 돋네. 물론 여긴 밤이라 어둡고 어둠은 항상 무서운 법이지. 내가 장담컨대 어둠이란 정말 심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야. 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고 살아왔어. 유령, 뱀파이어, 인디언 보존구역에서 웬디고도 봤고. 그런데 이번 건 정말 무서웠던 게 나한테선 몇 센치도 안 되는 곳에 앉아 있었어. 이 글을 쓰면서도 후회가 몰려와. 한 8년 전이었지. 나이로 치면 난 꽤 젊었어. 재밌게 놀고 먹으며 트럭을 운전하고 다녔었는데 뭐 더 바랄 게 있겠어. 정말 자유로운 인생이었지. 그때도 겨울이었어. 발칸 지역에서도 늦은 1월의 추위가 공기 중에 맴돌았지. 운송할 게 생겼었는데 아마 나무 팔레트였던 것 같아. 월요일에 운송을 시작했는데 너무 추워서 겨울을 마구 욕하면서 갔어. 나는 겨울을 좀 애증해왔어. 뭐 지금도 그렇고. 아무튼 도착지는 바바리아 산지 지역 어딘가였는데 정확히 어딘진 잘 모르겠어. 유럽은 오래된 곳이라 좀 이상한 것들이 돌아다니곤 하지. 미국은 이상한 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될 정도야. 그런 점에선 유럽을 이길 곳이 없다고. 뭐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넨 그 사실에 감사해야 돼. 미안, 자꾸만 딴 길로 새네.
운전은 잘 되고 있었고 도착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어. 유럽의 도로라 꽤 구불구불해서 천천히 운전 중이었고, 겨울엔 해가 두세 시면 지기 때문에 다섯 시면 완전히 어두워져서 그때도 어두웠어. 겨울은 그게 싫다니까. 야생의 언덕길에 혼자 있다 보니 조금 긴장이 됐어. 그때쯤엔 30분 동안 길에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 길엔 불빛도 집도 전신주도 없었어. 아무것도. 그저 내 트럭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어둠을 헤쳐나가고 있었어. 1시간 전에 주유를 하고 밥도 먹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여기서 진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음악 소리에 걸쳐 늑대가 우는 소리도 들렸어. 그 정도는 나한테 평범한 일이었지. 내비게이션은 도착지까지 1시간 하고 몇 분 정도 남았다고 말했어. 그땐 밤 12시 정각이었어. 농담이 아니고 딱 그때 그 여자를 봤어. 처음엔 뭔가 허연 것이 멀리서 보였어. 나무에 비닐봉지가 꼈나 하고 눈을 가늘게 뜨고 봤는데 가까이 갈수록 크게 보였지. 점점 인간의 형상을 띠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젠장, 자꾸만 침실 창밖을 쳐다보게 되네. 꽉 찬 트럭 휴게소에 있는데도 긴장된다고. 여튼 거기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여자였어. 하얀 실내용 가운을 입은 여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고 땀을 흘리며 내 직업과 이 장소를 막 욕하기 시작했어. 그리곤 여기서 날 기다리던 이 존재로부터 구해달라고 신께 빌기 시작했지. 시속 50km 정도로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 순간 나는 페달을 밟고 빠르게 속도를 올렸어. 시속 90km까지 올렸는데 이 트럭이 그 이상으로 빠르게 가지 못했어. 그 여자를 지나치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어. 눈을 뜨고 나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쳐다봤지. 그 여자를 지나쳤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캡 안의 공기, 그러니까 이 운전석이 있는 자체의 공기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 좀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그게 뭔지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어. 하얀색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 여자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 그녀는 나를 죽은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그녀의 얼굴 몇몇 군데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가운은 진흙이 묻어 더러운 게 방금 땅에 묻혔던 사람 같았어. 나는 도로를 보고 있지 않았어. 그녀를 쳐다보면서 이제 뭘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 여자가 눈을 뜨더니 나한테 손을 뻗으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어. 나는 눈을 감고 다시 기도를 하며 죽음을 준비했지. 그녀가 독일어로 노래를 하는 동시에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 나에게 닿는 것이 느껴졌어. 자장가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나는 울기 시작했어. 그래, 울었다고. 울면서 그 여자한테 제발 날 그냥 두라고 소리쳤어.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그녀의 손길이 사라졌어. 젖은 눈을 떠보자 그녀는 감사하게도 거기 없었어. 내 팔뚝에는 손가락 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 세월이 지나고도 아직도 있어. 나는 뺨을 열 대 정도 치고는 어떻게 다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 그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 집에 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갔지. 다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 눈치챘지만 난 아무한테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어. 너희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지금도 주유소 불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발 안 그랬으면 해. 너희들 바바리아에 가지 마. 난 다신 안 갈 거거든. 레드윙스님 번역 크리피파스타 괴담 보호시설의 악마. 다음은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토론토 서부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보고서이다. 재판은 아주 조용히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날 밤 정말로 있었던 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알려졌다. 모든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지 아니면 판사의 기억 속에만 남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정확한 사건의 순서를 인식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내 생각에 정말로 있었던 일에 대한 편견 없는 사실을 기록할 것이다.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사건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가지며 정보를 구할 것이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도 갖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부탁이다. TV는 물론 인터넷을 검색하며 꾸며낸 뉴스들을 찾아보지 말기를 바란다. 이곳에 남겨두는 정보를 잘 들어보길 바란다.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판단하길 바란다. 1부 위치 파인그로브 재활센터. 지역 사람들은 이곳을 보호시설이라 부른다. 이곳은 사회복귀 훈련시설이자 노숙자 쉼터, 약물중독 치료시설 역할을 하는 곳이다. 3층 높이의 건물로 면적은 420평이었으며 마지막 운영일 기준으로 총 37명의 수용자가 있었다. 도로와는 분리된 축구장 비슷한 잔디로 덮인 넓은 주거지역 안에 지어진 건물이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일으킨 기록은 전혀 없었다. 운영의 효율성과 재활의 효과에 있어서 모범과도 같은 시설로 여겨졌다. 2017년 6월 13일 밤 전까지는. 2부 주요 관련자 KD 해리스 24세의 재활 전문 간호사로 그날 최초로 전화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퀸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2년 동안 이 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야간 근무 중이던 두 직원 중에 한 명이었다. 타일러 르블랑 토론토시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다. 재직 기간 도중 조직 내에서 심각한 비리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 머지않아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경력이나 평판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건강과 스트레스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힘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주요 조치가 어느 정도 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수 있다. 3부 전화 통화. 이 기록은 변호인 측 지인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오후 9시 51분 토론토의 경찰 배치 담당자 린지 매튜스와 제정신이 아니었던 KD 해리스 간의 통화 녹취록이다. 911입니다. 비상 상황이신가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파인크로브 재활센터로 경찰들 전부 좀 보내주세요. 빨리요. 일단 진정하시고 신고자분 성함과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거 말할 시간 없는데. KD 해리스, 가워워드가 3354에 있는 보호시설이에요. 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물 안에 뭔가가 있어요. 뭔지도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는데 수용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제발,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에리스 씨,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관에게 출동을 요청하겠습니다. 뭘 보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명까지는 안 돼요. 경찰들 전부 보내주세요. 빨리!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질곡 검은색에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눈은 날카로운 노란색이었어요. 벌써 수용자들 몇 명이 잡아먹였어요. 복도는 연기로 가득하고요. 진정하세요. 지금 잘 들리지 않는데 일단 경관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오후 9시 53분 해리스 측에서 통화가 끊겼다. 4부 현장에서 있었던 일. 내가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사건에 대한 서술이다. 가급적 가장 정확한 사건 순서를 보여주기 위해 정확하거나 그에 근접한 시간까지 기록하였다. 오후 10시 1분 위에 언급한 전화통화 이후 타일러 르블랑 경찰서장은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하였고 근무 중인 모든 경관들을 현장에 직결시켰다. 12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스와트팀 두 팀 역시 출동했다. 르블랑은 물론 다른 고위 관리 직원들까지 현장으로 향했다. 오후 10시 27분 건물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우측에 있는 창문 몇 개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경관들이 도착한 이후 현장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모든 경관들이 시설 앞 도로에서 무장을 한 채 경계하고 있었다. 경찰이 조명을 설치했지만 건물이 부지 뒤편에 지어진 관계로 건물을 충분히 비추지 못했다. 주변 가옥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르블랑과 다른 고위 임원들은 스와트 차량 뒤편에 서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붙잡고 건물 진입 명령을 내리기 전에 본부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거나 KD 해리스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오후 10시 28분 2층 전면 복도에 불이 켜졌다. 건물 내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였다. 경관들은 긴장한 채 진입 및 사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의 기다란 뱀 같은 형체가 건물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했다. 이후 검은색의 자욱한 연기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조명이 잠시 깜빡이더니 다시금 전부 꺼졌다. 오후 10시 29분 격분한 르블랑이 본부의 마지막으로 해리스와 연결해볼 것을 지시했다. 다행히 연결에 성공했고 르블랑은 그녀와 다음과 같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케이디 해리스? 네, 누구시죠? 경찰이 오긴 한 건가요? 경찰서장입니다.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려주십시오. 도시경찰 전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일행 중 몇 사람이 지하실을 봉쇄했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흑복도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짓을 우리에게도 할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뭡니까?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저도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침착해진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건 알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안에 있는 것이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오늘만 죄 없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였고 더 많이 죽이려고 해요. 우리도 얼마 버티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세요. 여기 안에는 이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악마가 있어요. 해리스 씨?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리스의 비명이 전화를 타고 들려온다.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건물 뒤편 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그와 동시에 해리스와의 통화도 끊겼다. 오후 10시 31분 르블랑과 임원들은
건물 안에 진입할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헬리콥터와 추가 지원 병력까지 오는 중이었다. 작전이 시작되려는 찰나 보호시설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내가 인터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길에서 대기 중이던 모든 경관들 사이에 공포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했다. 열린 복도에서 무언가 나타났지만 정확히 구분하긴 어려웠다. 조명만으로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보이는 것은 두 개의 노란색 점 같았고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서서히 앞으로 움직였다가 다시금 뒤로 물러났다. 그 정체가 무엇이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하는 것만 같았다. 르블랑은 모든 대원들에게 무기를 조준하라고 명령했다. 그 직후 옆에 있는 숲에서 또 다른 폭발이 발생했다. 두려움이 한계까지 올라온 르블랑은 사격을 명령했다. 건물 입구를 향해 수백 발의 총알이 발사되었다. 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창문이 깨져나가며 문은 경첩까지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재빨리 노란색 점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약 45초 동안 이어진 사격은 르블랑의 중지 명령과 함께 중단되었다. 오후 10시 33분 건물 내부로의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다. 바뀐 점이 있다면 민간인이 부근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멀리서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무언가가 보이면 즉시 사격하라는 명령이 모든 경관들에게 떨어졌다. 가장 많은 인원들이 정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중에 많은 경관들이 두려움에 감히 앞으로 나설 수 없었음을 인정했다. 정문을 통과한 이후 그들이 본 것은 대학살이었다. 누구도 그러한 모습을 보리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오후 10시 34분 지역 내 모든 구급차가 호출되었다. 복도를 따라 재활센터 환자 대부분과 근무 중이던 간호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자 르블랑은 민간인 구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모두의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정문 로비의 벽에 몸이 묶인 채 일렬로 기대어 있었다. 후일 부검 결과에 따르면 모두에게 다량의 진정제가 투입되어 있었다. 경찰의 사격 전에 발생한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들 현장에서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후 10시 36분 지하를 수색하던 경찰들이 건물 내의 유일한 생존자 KD 해리스를 찾았다. 그녀는 놀이방 안에 있는 낡은 나무 의자에 멍하니 앉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녀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오후 후속조사에서 발견된 증거. 후속조사에서 발견한 사실 중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었다. KD 해리스는 사제폭탄 만드는 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했다. 깃발처럼 들것에 묶여있는 중간 길이의 검은색 커튼이 2층에서 발견되었다. KD 해리스는 연기장치를 구매한 다음 2층 창문 아래에 두었다. 로비 정문에선 배터리로 작동하는 두 개의 네온 불빛이 판자에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었고 이는 경찰의 총알에 의해서 파손되었다. 단순히 문틀에 매달린 채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6부 결론. 위의 내용이 의도한 것과 같이 편견 없이 쓰여지길 바란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정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결론을 내고자 한다. 이 대학살은 전적으로 르블랑의 책임인가? 그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현장의 다른 이들 또한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 다른 간부들 역시 사격 명령에 동의했다. 그는 대체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는 열린 건물과 복도에서 무엇을 봤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KD 해리스의 조종에 놀아났던 것일까? KD 해리스의 동기는 무엇이었나? 이 문제가 가장 복잡한 문제일 것이다. 그녀의 의도가 단순히 그날 밤 재활센터의 동료들과 모든 환자들을 살해하는 것이었다. 왜 모두가 잠든 동안 빠르게 끝내지 않았겠는가? 그녀는 모두를 결박한 다음 로비 앞에 세워두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왜 스스로 죽이진 않았던 것일까? 경찰의 사격을 유도하는 것은 성공 확률을 보장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째서 경찰이 그렇게 하도록 두었을까? 그렇게까지 연출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진 전혀 알 수 없다. 그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다. 다만 국선 변호사 옆에 앉은 그녀의 모습만 볼 수 있었다.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어떠한 회한도 느끼지 않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레드윙스님 번역 크리피 파스타 괴담 미소 짓는 제인 도. 밤사이 그녀는 경찰서로부터 0.5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그 공원의 불빛은 희미했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숲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시체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알게 된 직후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늘어놓겠지만 나 역시 계속해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살인자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딘가에서 내가 고향이라 부르는 동네 어딘가에서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제서야 내가 아는 것들을 풀어놓을 수가 있다. 어떠한 사실들을 말하는 순간 나의 등 뒤가 서늘해질 수 있으니 그런 건 이 자리에서 공유할 순 없다. 그런 것만 제외하고 미소 짓는 제인도가 죽은 그날 밤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녀의 입술이 칼로 벗겨졌기 때문이다. 새벽빛 사이에서 그녀의 신체를 발견한 사람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물에 젖은 도자기처럼 빛나던 그녀의 치아였다. 그녀가 죽은 공원은 유명한 곳이고 미소 짓는 제인도가 여기서 처음 살해된 여성도 아니었다. 이곳의 위치를 너무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두렵기에 이 공원이 우리나라 수도 내부에 있다고만 말하겠다. 이 공원의 이름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지역 사람들이라면 이 황량한 곳을 따라 어두운 도로가 펼쳐져 있고 밤만 되면 위험한 곳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도로 위에 지어진 다리에 관한 이야기도 할 것이다. 덕분에 다리에서 사람을 밀어 자살로 위장하는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곳이다. 미소 짓는 제인도는 외지 사람이었다. 그녀는 주말 동안 풍경을 감상하려고 이 도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버려진 차량 중에 그녀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가 신분증이 담긴 지갑을 가지고 다녔다면 살인자가 가져갔을 것이다. 아직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녀가 이 지역으로 왔는지 추측할 수가 없다. 제인이 죽기 전 집에 전화를 한 곳이 어디였는지도. 히치하이킹 중이었고 우연히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일부러
이곳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다가 해가 진 이후 조금은 오래 바깥에 머물렀을 뿐인지도 모르겠다. 최대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소 짓는 제인도는 밤 10시 40분경 공원을 지나던 차를 세우려고 했다. 운전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이 중요한 목격자는 아쉽게도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운전자는 나중에 어둠 속에서 미소 짓고 있던 제인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간신히 그녀가 차에 치이지는 않은 것만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 공원에서 특히나 그런 시간에 낯선 사람들에게 차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운전자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인 척하는 차량 탈취 범죄도 있으니까. 목격자는 새 아이의 엄마였다.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어떠한 악의도 갖지 않는다. 굽어진 도로 사이로 자동차가 사라지자 미소 짓는 제인도는 대신 공원의 우거진 숲으로 달아났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따돌리려 하고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진 핏자국을 볼 때 그녀를 쫓는 누군가는 이미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힌 듯 했다. 그녀가 숲속 조금 더 멀리 갔더라면 공원의 한쪽 끝에 있는 건물의 불빛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곳엔 보안요원이 있었고 분명히 야간에도 근무 중이었을 것이다. 그들이라면 그녀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느 지점에서 제인도는 가던 길을 되돌아오고 말았다. 아무래도 그녀의 추격자를 따돌리려 했던 것 같다. 제인도는 구원을 얻기 직전까지 갔지만 찰나의 순간 내린 선택이 현명한 선택인 경우는 흔치가 않다. 특히나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에서라면. 미소 짓는 제인도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고 매번 그럴 때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허나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불운의 연속에 고통받았을 수도 있다. 특히나 그런 밤이라면. 나무들을 헤치면서 그녀는 더욱 구불구불한 길 속으로 들어섰고 이 공원의 굽어진 길 사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제인은 공원의 고가다리 중 하나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다리는 그 아래에 펼쳐진 도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곳에 지어졌다. 살인마저 사고나 자살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 지점에서 제인은 다리 반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구급차를 목격했다. 그녀는 구급차를 세우려 했지만 구급차는 도시의 북서쪽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을 위해 출동하는 중이었다. 구급차는 그녀를 지나쳤고 이내 또 다른 잔인한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미소 짓는 제인도를 살해한 자가 그날 밤 두 사람을 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가 되면 하겠다. 지금은 제인도의 죽음에 관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며 그녀를 기리고자 한다. 구급차가 지나가고 나서 그녀는 도로 위에 혼자 남겨졌다. 그리고 미소 짓는 제인도는 그림자 속에서 살인자가 다가오는 것을 봤던 듯하다. 그녀는 이 힘겨운 추격전을 영원히 끝내고 싶은 마음에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했던 것 같다. 다리 난간에서 발견된 피 묻은 지문이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흔적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녀는 마지막에 뛰어내리려는 생각들을 그만두었던 듯하다. 그녀의 발자국은 그녀가 뛰어갔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길을 따라 도망치고 있었다. 이때 미소 짓는 제인도는 맨발이었고
신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살인자가 단순히 그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체인의 신발을 빼앗았던 것 같다. 또 증거에 따르면 그 살인자는 자신의 사냥감을 오랫동안 추적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다. 살인자는 그녀가 바리케이트에 도달하기 전까지 몇 번이고 잡을 수 있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 제인에게 부상을 입혔거나 움직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신발을 가져간 것도 그런 이유이다. 살인자는 미소 짓는 제인도가 최소 4번 이상은 계속 도망가도록 두었다. 이 생각을 하자니 역겨운 기분이 든다. 제인도의 시체에서 수집한 DNA 감식 결과 두 명의 다른 공격자를 만났다. 다리에서 도망친 이후 제인도가 반대 방향에서 어두운 길을 따라 걸어오던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것이라는 것이 내 추측이다. 제인도와 마주칠 때 그 사람은 다리 쪽으로 가고 있었을 것이다. 제인도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살인자와 한편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제인이 느꼈을 공포만이 떠오른다. 심리 분석에 따라 이 두 번째 사람은 미소 짓는 제인도에게 그녀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음을 말하기 전에 그녀를 가지고 놀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 사람은 제인도를 제지한 다음 살인자가 다시금 느긋하게 그녀를 잡을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이때 살인자가 그녀의 눈을 그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미소 짓는 제인도의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도로의 한쪽 끝에서 발사된 조명탄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를 보았을 때 살인자와 그의 동료는 가짜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던 듯하다. 시에서 승인한 우회로 간판을 그럴싸하게 만든 것이었다. 다른 차량이 공원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마지막 순간에 제인을 고문하는 장소로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나선형 모양으로 방향을 잃은 채 흐른 핏자국들은 이들이 제인에게 계속 도망치도록 했음을 암시한다. 이후로 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녀가 살아남는 시도를 해보도록 그냥 두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제인은 나무와 덤불이 있는 곳으로 도망칠 수 없었다. 설령 도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살인자와 동료가 간단하게 그녀를 다시 도로 한가운데에 세웠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실을 알게 된 밤, 더 이상 알게 될 것이 없기를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내 조사에서 제인이 그저 피를 흘리다 죽었다는 사실만 입증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최소한 제인이 더 이상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고 그들이 그녀의 얼굴 가죽을 벗겨낼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기를 바란다. 하지만 검시관 보고서는 나에게 그런 자비를 주진 않았다. 미소 짓는 제인도는 약물이 투입되어 계속해서 깨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목격했을 것이다. 어쩌면 살인자 본인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미소 짓는 제인도의 시체를 찾기 위해 찾아온 가족은 없었다. 딸이 이런 죽음을 맞이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설령 그 소식을 듣는다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나는 화장되기 전 그녀의 시체를 보기 위해 시체 보관소를 찾았다. 그날 이후로 수사관들과 함께 매일 그녀의 살인자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에게 한 짓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내가 누락시킨 세부 정보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죽은 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물론 나조차 모르는 무언가가 더 남아있다. 확실히 알리고 싶다.
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어느 공원에서 죽을 생각은 없다. 내가 어떤 공원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면 내가 그 살인자에 대해 무언가를 알기 전 살인자가 나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낸 것이리라. 물론 그런 일만은 막고 싶다. 살인자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황량한 땅에 불행한 유령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는 않다. 신의 가호를 받아 나의 노력으로 미소 짓는 제 인도가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괴담 접시님 번역 레딧 괴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선생님. 어릴 때부터 나는 큰 꿈이 있었다. 아주 커다란 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이었다. 모두가 나의 이름을 알 정도로. 나는 부모님이 질려서 머리를 쥐어뜯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곤 했다. 부모님은 나에게 다른 취미를 가지게 하려고 했었다. 승마, 그림, 체스, 축구.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다. 노래가 나의 열정이었다. 몇 년이 지나도 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줄리아드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 괜찮은 커리어도 쌓게 되었다. 부모님은 겉으론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속으론 자랑스러워하신다. 그런데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름은 토마스라고 상상했다. 토마스는 우리 집 옆집에 살던 남자였다. 건물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노래에 대해 불평할 때 토마스는 벽을 통해서 응원을 던지곤 했었다. 앵콜 하고 소리친다던가 가끔은 같이 부르기까지 했다. 그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는 You Are My Sunshine이라는 곡이었다. 토마스는 실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는 전문 오페라 가수 같은 목소리로 나와 함께 노래하곤 하며 나에게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팁을 주었다. 토마스는 나에게 가장 대단한 선생님이자 가장 커다란 영감이었다. 부모님에게도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연습실로 부모님을 데려와 보기까지 했지만 토마스는 꼭 그럴 땐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님은 눈을 굴리고는 나의 상상 속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나는 그냥 무시했다. 토마스는 그저 부모님이 계실 때는 집에 없는 것이라고 어디서 공연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몇 년이 지나갔고 대학 진학 후에 졸업하고 나선 뉴욕에 있는 아파트로 독립했다. 맨하튼에 있는 연습실을 빌리곤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냥 집에서 연습하기로 했다. 이웃들의 눈치가 좀 보이긴 했지만 말이다. You are my sunshine. 연습을 시작하자 뭔가 추억이 밀려왔다.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완전한 노래로 부르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양팔을 쭉 뻗고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벽 반대편에서 누군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에 멈추어 버렸다. 토마스의 목소리였다. 나는 영국에 있는 집에서 자랐다. 지금은 뉴욕에 있고 말이다. 이건 불가능했다.
그 일이 충분히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 마냥 또 무언가가 터졌다. 부모님에게 몇 달 전 토마스를 기억하냐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슬프다고 말했었는데, 이번엔 부모님과 스카이프를 하던 도중 아빠가 갑자기 어색해하시더니 내가 어렸을 때 말하지 못했던 게 있다고 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오페라 가수가 옆집에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아들이 납치 후 살인당하고 나서 아내도 떠나버리자 자기 자신도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그의 이름도 정말로 토마스였다. 부모님은 내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지만 무서워서 최대한 무시했다고 한다. 뉴욕의 집에 혼자 서서 이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곱씹고 있었는데 벽 반대편에서 토마스가 부드럽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살짝 웃고는 우리의 노래를 계속했다. 모든 걸 잃은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애절하게 복받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We'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노래가 끝나고는 침묵뿐이었다. 박수 소리도 앵콜 소리도 없이 그저 조용했다. 나는 토마스에게 고맙다고 속삭이곤 침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들었다. 토마스는 그 이후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우리의 마지막 듀엣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온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공연을 토마스에게 바친다. 로치님 번역, 짧고 강한 레딧 괴담. 한밤중에 우는 아이의 소리가 들린다면 도망쳐. 코너 우주 주변에서 도와달라면서 우는 아이 소리가 들리면 무시해. 특히 밤중에 말이야. 스티비 삼촌은 어렸던 나와 동생, 그리고 삼촌 술집에 들어오면 누구나한테 하던 이야기였어. 삼촌 말에 따르자면 삼촌이 25살일 때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땅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손목과 팔을 붙잡고 말이야. 그래서 스티비 삼촌이 그 아이에게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옷은 사실 입을 에워싸고 있는 채색된 고운 털이 어깨를 걸쳐 발까지 닿아 있는 그 모습인 걸 알아차렸다는 거야. 스티비 삼촌은 그 미끼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리고 삼촌의 이야기는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갔어. 난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다친 남자아이 행색을 한다는 그 괴물의 존재를 절대로 믿지 않았어. 그냥 삼촌이 약간 유명세를 좀 타고 싶어서 다 지어냈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내 동생은 삼촌의 말을 무슨 신성한 교리마냥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린 결판을 지으려고 삼촌이 말려도 우린 그 남자아이를 찾으러 몇 번이나 숲으로 향했어. 하지만 매번 우린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그 무언가를 쫓아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린 떨어져서 각자 자기 지역을 분담해서 살피기로 했어.
5시까지 집에 돌아오기로 합의하고 말이야. 그런데 5시가 되어도 내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난 거짓말을 해야 했어. 아무도 우리가 그 코너 우주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고집불통인 동생이 괜찮을지 두려워하는 것보다 난 혼나는 게 더 두려웠거든. 또 우리가 있었던 그 숲은 큰 아파트 몇 채와 슈퍼마켓 사이에 있는 1에이커도 채 안 되는 조그마한 인공숲이었어. 만일 동생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난 누군가가 와서 동생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어. 경찰이 물었을 때에도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경찰들은 7살짜리 아이를 몰아세우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경찰들은 내 동생을 찾아냈어. 동생은 갈라진 땅 틈에 빠져 있었고, 머리와 약간의 손 부분만이 틈 밖으로 드러나 있었어. 그러던 도중 동생의 팔은 부러져 버렸고, 까마귀 때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두개골 대부분이 쪼아먹혀버리고 말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에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내 동생이 자기 팔이 부러졌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전부 들었다고 했어. 하지만 모두들 다 그 장소를 피했다고 말했어. 스티브 삼촌의 그 이야기 때문에 말이야. 시간이 멈출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나요? 저는 책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키보드는 점점 굳어가더니 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책상에서 일어나려고 해도 의자는 그 자리에 굳건히 붙어있을 뿐이었죠. 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선 저는 자신을 일으켜세워 몸을 책상에서 빼내야만 했습니다. 사무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담요 밑에 갇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도 담요를 걷어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지러 책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꿈쩍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전원 버튼도 눌러지지 않아 잠금을 해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와 지갑은 이 마비의 저주에서 자유로운 듯 보였죠. 중앙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을 땐 반쯤 열려있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갇힌 두 사람은 두려움에 질린 채 엘리베이터를 움직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존의 다음 선택지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들은 닫힌 채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는 열려있는 문을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있던 층 위에선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존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존은 1층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트렌트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통화하면서 교차로 앞에 멈춰 섰죠. 그때 그의 앞 도로에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좌석에서 거칠게 튕겨나갔고, 그와 동시에 안전벨트는 사람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었습니다.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고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아내의 말처럼 수학의 건너편에서도 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고, 그녀도 가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렌트도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묶여
시체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트렌트의 유일한 위안은 아내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같이 놀이를 하던 와중 그녀의 발바닥에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아이들 역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두 발에선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그녀는 자세를 낮추어 잔디를 쓸어보았습니다. 잔디는 엄청나게 뻣뻣했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걸음걸음마다 잔디는 그의 발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다르자 둘은 그들을 들어올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니퍼와 그녀의 남편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질질 끌며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피를 흘리기 전에 그들은 아이들을 도로변으로 옮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숙사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최소한 전화기는 작동하긴 하지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시간이 멈출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나요? 세인트 브라이드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인트 브라이드 아카데미에서의 새로운 교사직을 축하드립니다. 귀하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같이 첨부된 고용계약서, 학교 수업시간표, 캠퍼스 지도를 충분히 시간을 들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급여는 매달 25일 귀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말이나 은행 휴무일로 불가능한 경우 이 날짜 이전에 마지막 근무일에 급여가 입금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세인트 브라이드 아카데미는 따돌림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크고 작던 간에 어떠한 경우든 보고해 주세요. 90% 이상의 학생들은 학기를 위해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직원들은 매일 밤 11시 복도를 순찰해야 합니다. 순번표는 귀하의 환영 패키지에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코리건 홀의 동쪽 부속 건물이 보수 작업을 위해 닫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같은 이유를 말해주세요. 동쪽 부속 건물엔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저희 학교 도서관은 매 등교일 오후 8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만일 학생들이 책 속의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에 불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검사해보고 그저 인쇄 오류라고 자연스레 넘긴 다음에 책을 없애줄 포스터 신부님에게 즉시 가져가야 합니다. 에스토리아 홀에 있는 어떠한 교실에서든 메리에게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어요라는 동요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학생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발견한다면 즉시 그 학생을 조용히 하게 하세요. 이것에 대해 귀하는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엔 프레디 칼트로프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중년 여성이 이 이름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찾는다면 아래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즉시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뒤 천천히 근처 교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세요. 노크 소리가 멈춘다면 나가셔도 안전합니다. 교내의 모든 스프링쿨러 시스템은 성수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만일 스프링쿨러가 작동되고 어떤 아이가 바닥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체육관 2층 샤워실에서 검붉은 물이 나온다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파이프가 녹슬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얀 마녀에 대한 어떠한 소문이든
다 묵살하세요. 만일 한 학생이 그녀를 보았다고 주장한다면 즉시 교장실로 그 학생을 보내주세요. 10학년 남자 기숙사의 18번 방은 3중으로 잠겨 있고 절대로 열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다면 화재 대피 훈련이라고 알리고 기숙사 전부를 대피시켜주세요. 누군가 행방불명이 됐다 해도 아이를 찾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고처럼 보일 겁니다. 새벽 3시 28분부터 5시 13분 사이에 침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커튼을 열어 조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교장 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귀하가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괴담 접시님 번역, 레딧 괴담. 내가 폐가 탐험을 다시는 안 가는 이유. 이 이야기는 2017년 7월 30일 레딧 사이트에 올라온 한 여성의 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은 분명 내 잘못된 결정이었고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으며 친구들까지 끌어들인 것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안 좋다는 걸 말하고 싶다. 댓글로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말해줄 필요도 없다. 나도 아니까. 2010년 내가 15살이었을 때 나는 도시탐험 사진에 빠져 있었다. 버려진 쇼핑센터에 으스스하면서도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며 사람들이 거기서 찾은 골동품들에 대해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다. 처음엔 근처에 있던 유명한 도시탐험 성지에 가보려고 했었다. 라룬델 정신병원 같은 잘 알려진 곳 말이다. 여기를 찍은 무서운 사진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었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일화들 역시 많이 보였다.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쯤 내 절친 A와 그의 남친 G를 데리고 다 같이 거길 가려고 했는데 파티에서 만난 지인 S가 나를 말렸다. S가 말하길 자기가 친척들과 함께 예전에 거길 간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땐 다들 초자연적인 것들에 엄청 빠져 있었으니까. 그날 밤엔 거기에 개들밖에 없었는데 걸어서 들어가자마자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했다. 위층을 탐험하는 도중 친척들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 강한 힘이 자기를 방으로 이끄는 걸 느꼈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바닥이 무너져 내려 손목이 베이는 바람에 과다출혈을 할 뻔했다고 했다. S는 자긴 그런데 다신 안 가겠다고는 했지만 괜찮은 장소를 찾으면 또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난 그냥 아 됐다 가지 말아야지 했었다. 그런데 가는 생각도 다 접었고 오랫동안 잊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찾게 된 것이다. 어떻게 된 거냐면 S와의 대화 몇 달 후 자전거를 타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평소랑은 다른 길을 가보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길의 제일 끝자락 쪽 이상한 골목길 같은 곳으로 가버렸고 어떤 공원에 다다를 때까지 달리게 되었다. 거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고 되게 헷갈리기 시작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길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아무튼 나는 식수대를 찾으려고 공원을 가로질러 달렸는데 마주한 것은 죽은 덤불들에 감싸인 굉장히 높은 돌벽이었다. 그 돌벽은 꽤나 유니크한 디자인이었고 그냥 뭐랄까 이상하고
주변들과 동떨어져 보였다. 그래서 나는 병 너머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난 키가 작은 편도 아닌데 자전거를 밟고 올라섰는데도 겨우겨우 병 너머를 넘어다 볼 수 있었다. 내가 본 건 정말이지 무지하게 이상한 저택이었다. 마당은 정리가 안 되어 완전히 풀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푸르름 속에서 그리스풍의 대리석 동상만이 눈에 띄었다. 게다가 집은 노란색이었다. 1층의 창문은 전부 깨져 있었는데 속으로 보이는 것은 흑백의 체크무늬 바닥, 쪽매 바닥이었나? 아무튼 그랬고 안에 더 있던 동상들 뿐이었다. 맨 위층의 창문은 전부 판자로 막혀 있었는데 딱 하나만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정원엔 분수도 하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금이가 있었다. 그곳은 내가 본 것들 가운데 가장 이상하고 세상과 동떨어져 보이는 집이었고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곧바로 솟구쳤지만 카메라나 핸드폰을 갖고 있진 않았다. 그래서 공원 쪽으로 다시 돌아가며 집 번호도 기억해서 갔고 길을 많이 잃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성공했다. 그 후 나는 곧바로 A와 G 그리고 파티에서 만났던 S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엄청난 폐가를 찾았다고 꼭 찾아가 보자고 했다. A는 곧바로 엄청 흥분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블로그를 시작할 계획이었고 A가 우리가 간 곳들에 대한 글을 내가 사진들을 맡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A의 남친 G는 공포영화 광팬이어서 뭔가 영상으로 찍고 싶어 했기에 그 애도 엄청 좋아했었다. S는 조금 주저했다. 그녀는 동상들 이야기가 조금 소름 끼친다고 했지만 결국 같이 가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밤에 가기로 계획을 짰는데 쥐가 밤에 영상을 찍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고 우린 공원에서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A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고 G는 아빠의 트럭을 빌려 사다리를 싣고 와서 벽을 넘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토요일이 다가왔다. 이쯤 꽤나 긴장했었는데 우리가 남의 집 건물에 무단 침입을 한 것을 알면 우리 부모님께서 엄청 화를 내시고 다시는 나를 집 밖에 내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결국 A의 집으로 갔고 S와 G도 도착했다. 우리는 피자를 시키고 1시간 정도 놀았는데 딱 자정이 되었을 때 출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은 것이 참 신기했었다. A와 S는 그냥저냥 많이 친하진 않은 친구 사이였고 S와 나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S와 G는 처음 만난 사이였으니까. 게다가 G는 17살짜리 남자애였는데 15살짜리 여자애들 3명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도 우린 다들 너무나 잘 맞았고 이 일에 대해서 똑같이 신나하면서도 긴장해 있었다. 나는 우리 4명이 절친이 되어서 이런 탐험을 계속하고 블로그도 엄청 멋질 것이라 생각하며 벌써부터 다음 탐험지를 의논하던 게 분명히 기억난다. 그래서 우린 자정에 출발했고 내가 기억해두었던 집 번호에 문제없이 도착했다. G는 U2에 주차했는데 이때 첫 번째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내가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그 공원을 찾는 데에만 30분 이상 걸리게 되어서 무거운 사다리를 들고 있던 G가 엄청 짜증을 냈었다. 결국 공원을 찾긴 했는데 느낌이 영 좋지 않았던 것이 기억난다. 엄청, 정말 엄청 어두웠다. 공원에 조명이나 가로등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고 정말이지 정적만 가득했다. 내가 앞장선 채 다들 걷기 시작했는데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조차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 공원은 밤이 되니 아주 불편한 분위기를 내뿜었다. 낮에도 이상했지만 밤엔 그냥
엄청 외진 곳 같은 분위기였달까? 우린 길을 찾아내었고 곧 벽에 도착했다. 차에서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다. 나는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하긴 그러고 보면 저번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사다리나 카메라를 들고 있지도 않았으니까. 아무튼 벽에 도착하자마자 쥐가 신나하기 시작했다. A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흥분한 것 같았고 나도 그랬다. S는 불편해했다. 벽에 다다르자마자 느낌이 안 좋아 라고 했다. G는 벽을 타고 올라 내다보고 손전등을 비추어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와, 젠장, 저놈의 동상들 더럽게 소름 끼치네 하고 말했다. G는 벽 위에 걸터앉았고 A랑 나랑 S도 올라갔다. 우리는 다 같이 벽 위에 앉아 잡초와 동상들로 가득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S는 날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럼 여기서 기다리던가 라고 대답했다. S는 그것도 무섭다고 했다. 결국 우린 사다리를 끌어올려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정원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공포감에 휩싸였다. 아마 우리 모두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동상들은 엄청 사람 같고 소름 끼쳤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엄청 이상하게 생겼었다. 이목구비의 크기도 이상했고 생김새도 불편할 정도였는데 팔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곤 했다. 우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쥐는 촬영 중이었고 나는 사진을 찍고 있었다. 뒷문으로 돌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 A는 이상하네 라고 말했고 우린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랗고 허전한 방에 물건들, 딱 봐도 동상들이었다. 그 동상들이 천에 덮인 채 가득 있었다. 쥐는 천 하나를 휙 벗겨냈고 우린 한꺼번에 비명을 질렀다. 끔찍한 사람 같은 얼굴이 인상을 찌푸린 채 그려져 있는 그리스 동상이었다. 당장 나가자! A가 말했다. 우린 S가 문턱에 멈춰 서 있는 것을 알아챘다. 이렇게 안 좋은 징후가 느껴진 적은 처음이야. 여기 당장 떠나야 돼. 그녀가 말했다. 나는 S 쪽으로 걸어갔지만 G는, 아, 절대 싫어. 야, 이거 좀 소름 돋긴 해도 그냥 동네 꼬맹이들이 장난친 걸 거라고. 아, 그리고 여기는 안전한 교외 지역이야. 아, 뭐 영상도 찍어야 되고. 라고 이야기하며 자긴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쥐가 없이 정원과 공원을 다시 걸어가기가 무서웠고 결국 우린 나가지 않기로 했다. 밑에쯤에 S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무튼 우린 계속 집 안을 걸어다녔는데 사진을 찍기엔 내 손은 너무 떨고 있었다. 빈 방, 그리고 또 빈 방. 그저 천에 덮인 동상들로만 가득 찬 방들을 지나갔다. 우린 대리석 계단의 끝부분을 찾았다. S는 떨고 있었고 A는 내 손을 너무 꽉 쥐어서 아프고 G마저도 조금 주저하는 분위기였지만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 꼭대기에 오르자 이 집에 무언가 아주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에는 복도 끝에 있는 문 말고는 문이 하나도 없었는데 방들은 전부 다 이상하고 잘못되어 보이는 가구들로 가득했다. 어떤 방엔 빨갛게 칠해진 의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또 어디엔 너무나 심하게 높은 식탁들이 이상한 색으로 칠해진 채 있었다. 이건 분명 뭔가가 잘못되었다. 우린 어떤 방에서 찻장을 열었다가 비명을 질렀다.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길쭉한 이빨과 손을 가진
이상한 사람의 형상이 실제 크기로 그려진 끔찍한 벽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쯤 되니 쥐마저도 식겁해버렸다. 그는 그냥 빨리 마지막 방을 확인하고 당장 나가자고 했다. 그래서 우린 다 같이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문 안쪽은 아기 방이었다. 검정색 요람과 오래된 나무 장난감들이었나? 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목각 인형 같았다. 그리고 이상한 광대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광대가 아니라면 아까 보았던 인간 혹은 무언가의 벽화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다. 우린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고 쥐는 이제 당장 가자고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린 아래층으로 향했다.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우린 다 같이 얼어붙었다. 몇몇 동상들이 벽 한쪽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우린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쥐가 문을 발로 차서 열었고 끔찍한 정원을 가로질러 벽 쪽으로 달려갔다. 벽에 거의 다다랐을 때 S가 갑자기 비명을 질러 다같이 뒤돌아보니 아기 방 쪽에 불이 들어와 있던 기억이 난다. 우린 미친 듯이 벽을 기어오르고 사다리는 버려둔 채 뛰어내렸다. 나는 발목을 삐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가로질러 뛰었다. 차에 탔을 땐 다들 여기저기 긁히고 베인 채 울고 있었고 내 발목은 벌써 부어오르고 있었다. 쥐는 S를 집까지 운전해 데려다주며 우리 다시 이런 거 안 하는 거다 라고 말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 나도 내렸고 나머지 둘은 떠났다. 엄마 아빠가 날 보고 놀랄까 봐 뒷문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다. S는 페이스북에서 우리를 전부 친구 해제해버렸고 그 후로 S를 본 적은 없다. 거의 한 달 동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발목은 그 후로도 완치되지 못했다. 나는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 A도 마찬가지다. 우린 여전히 절친이지만 절대로 이 이야기를 꺼내진 않는다. A와 G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 헤어졌다. 내 솔직한 느낌으로 우린 누군가 혹은 무언가 엄청나게 악한 존재 곁에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쥐가 그 집으로 돌아가 무언가 찾아내고 사진도 찍었다. 내가 어젯밤 폐가 탐험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안전하게 여러 명이서 더 조사해보라는 메시지를 엄청 많이 받았다. 집의 과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지금은 집이 어떤 상태인지도 보라고 말이다. 나는 A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날 밤 이후로 아직까지 두렵긴 하지만 정말로 다시 가서 더 조사해보고 싶다고 말이다. 그러자 A는 절대로 싫다. 이 일에 대해 전혀 엮이고 싶지 않다. 거긴 가지 마라. 라는 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에서 쥐를 찾아내고 걔한테도 메시지를 보내곤 혹시 이번 주말 낮 시간에 그 집에 다시 가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쥐는 엄청 신나하면서 자기도 다시 가볼 생각 중이었고 오늘 이 집을 찾아보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는 일하는 중이었고 내가 다시 가고 싶은지 아닌지도 몰라서 나 없이 혼자 가려고 말이다. 쥐는 일단 먼저 가서 사진을 찍어오겠다고 했고 우린 공원이 어디 있었는지 서로의 기억을 합쳐가며 쥐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도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 그는 1시간 동안이나 운전해서
집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고 다시 자신의 집에 돌아가는 동안 나에게 전화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주었다. 첫 번째로 공원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했다. 커다란 놀이터랑 피크닉 공간이 생겼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한다. 공원 자체도 엄청 커져서 집 주변을 넘어 뒤쪽까지 전부 공원이라고 했다. 쥐가 집을 찾았을 땐 커플 하나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집을 둘러싸고 있던 벽은 전부 사라졌고 대신 철사 울타리만이 공원과 집을 분리하고 있다고 했다. 뒷마당이 있던 집 뒤쪽엔 테니스 코트가 지어졌다고 했다. 집과 정원도 매우 달라졌는데 테니스 코트 때문에 정원 자체가 조그만해졌고 뒤쪽 방들을 무너뜨린 후 바깥 공간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 같다. 사진을 보니 체크무늬 바닥을 바깥 공간에 타일로 쓴 것 같다. 동상 몇 개는 아직 남아있었고 집도 여전히 노란색이었다. 쥐는 집 앞쪽에서 돌아다닐 수 있었어서 거기서 사진 한 장을 찍은 후에 앞마당을 관리하고 있던 여자분의 눈에 띄었다고 한다. 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집이 마음에 든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사는 집인 줄 알았다고 말하며 여자분에게서 다음의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들이 5년 전에 이 집을 샀다고 했다. 여기서 자신들이란 아마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말하는 것 같다. 집은 70년대에 외국인 가족에 의해서 지어졌다는데 나는 이 집이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줄 알았다. 여튼 집을 지은 외국인 가족들은 이곳으로 이사 올 생각이었으나 결국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집이 비어 있었다고 했다. 그 커플이 집을 둘러볼 때 중개업자가 말하길 80년대 후반에 그 집에서 가족 하나가 1년 정도 살았다가 이사를 갔다며 그 후로 그 집을 팔아보려고 몇 년 동안이나 노력했지만 잘 안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커플이 집을 발견하고 그 유니크함에 매료되어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집이 계속 비어 있었다고 했다. 쥐는 여자분에게 동상들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그녀가 말하길 그것들은 전부 원래 집에 있던 것들이었지만 대부분의 것은 소름이 끼쳐 일부분만 놔두고 있다고 했다. 또 집을 샀을 때 뭔가 멋있는 물건을 남겨두기로 한 게 있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이상한 가구들을 많이 찾았는데 곧바로 없애버렸다고 한다. 쥐의 말로는 그녀가 질문을 받고 좀 불편해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쥐는 대놓고 혹시 뭔가 소름돋거나 초자연적인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난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그저 웃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뭔가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고 분명 쥐에게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었다고. 이 부분에서 계속 집 앞쪽 창문을 쳐다봤다고 한다. 쥐는 그녀가 굉장히 불편해 보였고 심지어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었다고 했다. 쥐가 갑자기 그녀에게 자녀가 있냐고 물었는데 이건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려던 것이었다나? 쥐는 참 자연스럽지 못하다. 여튼 그 질문에 그녀는 갑자기 화가 난 것 같았고 정색을 하며 태도가 차가워지더니 당신 알바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뭐 맞는 말이다. 그리고 쥐가 혹시 사진을 찍고 둘러보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안 된다고 말하곤 쥐가 떠나는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고 한다. 돌아보면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서 다시 돌아보았는데 그녀는 그 자리에서 거의 5분 동안 서서 쳐다보다가 집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다고 한다. 아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쥐가 생각하기론 아마 아이가 있었는데 죽은 게 아닐까 했다. 그는 우리가 보았던 아기 방이 이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또 그는 그녀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그 집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길 집이 리모델링 되었고 완전 대낮인 데다 공원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 집 근처에 있는 것이 엄청 불편했다고. 특히나 사진을 찍으러 동상들에게 가까이 갔을 땐 그 집이 그에게 아주 깊은 공포감을 주었다고 했다. 그의 말로는 밤에 보았을 때랑 똑같이 생겼지만 밤에 본 만큼 배배 꼬이고 이상하게 생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동상들의 얼굴을 잘 볼 수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자랑 집에는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나에게 보내줄 사진들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고 한다.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다면서. 쥐가 아까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무 무서워서 오늘 밤엔 불을 켜고 자야겠다고, 거기 간 후로 너무 신경이 쓰이고 무섭다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아직 이런 이야기는 A에게 말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다. 한편으론 집에 누군가 살고 있고 리모델링 되었다는 것이 마음이 놓인다. 그 끔찍한 동상들과 그림들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점은 꽤 마음이 진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일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 뭔가를 더 찾아내고 나니 나는 뭔가 해답을 찾고 싶어졌다. 그러니까 이 집을 누가 지었고 그들은 왜 거기에 살지 않았던 것일까? 누군가 엄청난 돈을 들여 이렇게 큰 집을 짓고는 막상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진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제일 이상했던 점은 가족 하나가 그곳에서 1년 동안 살다가 떠났다는 점이다. 나한테는 그게 너무 수상하다. 뭔가 아주 나쁜 일들이 일어나 집이 몇십 년 동안 팔리지 않더라도 그곳을 꼭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닌가. 만약 그들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까? 그 가족이 이렇게 기괴한 동상들과 예술품들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면 진짜 이상한 일이다. 만약 그 가족이 맞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아니라면 아마도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불법 주거자들이 아닐까 싶다. 아기 방은 지금 생각하니 더 끔찍하다. 나였다면 그런 집에서 사이코에게 길러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이 남기고 간 요람을 어떤 미친놈이 와서 새까맣게 칠하고 방은 끔찍하게 꾸며두었다 생각하니 그날 밤 그 방은 정말이지 악마의 방 같아 보였다. 이야기를 모르고 보았을 땐 딱히 무섭지 않을 사진들이지만 여튼 쥐가 찍은 사진들을 보며 엄청 소름이 돋고 정신적으로 그날 밤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제 쥐가 그 집에 찾아간 글을 올린 후 또 몇몇 사람들이 댓글로 제안하길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그녀에게 왜 쥐가 갔었는지 그리고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이웃들을 방문해 그 집에 대해 뭔가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나는 직접 그 집으로 가거나 여자한테 말을 걸기에는 너무, 너무 무서웠다. 거기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진짜 속이 안 좋아질 정도로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휴무날이라 혼자 가서 그 이웃들에게 무언가 정보를 얻어보기로 했다. 그 집 맞은편 집의 문을 네 번 두드리자 대답한 사람은 할머니 한 분, 제이뿐이었다. 나는 제이에게 그 집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혹시나 집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면서 초자연 현상을 포함한 그 집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마도 도와줄 수 있겠다며 커피 한잔 하라고 안으로 초대해 주었다.
제이는 아주아주 아는 게 많았고 나를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녀가 말해준 것의 요점은 이러했다. 그녀는 1982년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남편도 함께였으나 2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녀는 항상 그 집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녀가 이사 온 날부터 그 집 앞마당엔 낡아빠진 부동산 판매 표지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딱히 그 집과 엮일 일도 없었다가 돈 많고 젊은 20대 후반의 부부 캐롤과 존 케니가 1987년에 브리스베인으로부터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존의 일 때문이었고 캐롤은 임신 중이었다. 제인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은 시드니에 살았기 때문에 외로워하던 중이었고 그 젊은 부부와 아주 친한 관계가 되었다. 그녀는 요리를 만들어 가져다 주며 캐롤에게 임신 관련 조언도 해주었다. 제이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몇 번 안 되었는데 그녀가 생각하기에 참 어둡고 기분 나쁘다고 느꼈다고 한다. 보통은 캐롤이 그녀의 집으로 놀러와 차와 비스킷을 즐겼다. 제이가 말하길 그들이 온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 일도 하지 않고 멜버른에 친구나 가족도 없던 캐롤은 그녀에게 그 집이 정말 싫고 브리스베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집은 거대해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남편은 집에 잘 있지도 않아서 그녀는 혼자 집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리고 찬장 안에서 끔찍한 벽화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날 밤 보았던 벽화였다. 남편인 존이 그 벽화 위에 페인트칠을 덧칠했는데도 그 방에 있는 것이 너무 싫었고 그 벽화를 그린 것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 그녀는 동상들도 싫어했는데 그들이 이사 올 때부터 있던 것이라고 했다. 캐롤이 너무 싫어해서 남편이 창고로 전부 옮겨두고 천으로 덮어두었다고 한다. 그는 그것들이 골동품일 거라며 나중에 내다 팔 계획이었단다. 이걸 전부 제이에게 말하고 나서 캐롤은 점점 멀어지고 예전처럼 자주 놀러오지도 않았는데 제이가 문을 두드릴 때 가끔은 무시하기도 했다. 제이는 캐롤이 낮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캐롤을 가끔 만날 때면 위스키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이었다. 캐롤의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기 며칠 전 제이를 만나러 왔다고 한다. 그는 화가 나 보였다. 듣자 하니 캐롤이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하며 우울해 보인다고 했다. 그녀는 아기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혹시 제이가 다음날 가서 캐롤이 아기방 정리하는 것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제이가 자신의 아들들이 쓰던 요람을 가지고 그 집에 갔을 때 캐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녀는 깔끔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경이 엄청나게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제이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제이가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아기 방을 꾸미자고 하자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위층에 가기 싫다고 했다. 결국 그녀는 제이에게 찬장에 칠해진 페인트가 긁어내어져 벽화가 다시 드러났다고 털어놓았다. 제이는 위층에 올라가 직접 확인했다. 캐롤이 말하길 존은 캐롤이 미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직접 페인트를 긁어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제이는 캐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것을 보고 무서웠지만 그녀도 캐롤의 당시 정신 상태를 의심했으며 아기를 걱정했다고 했다. 그날 밤 캐롤은 분만에 들어갔다. 존은 제이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고 그녀는 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는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일주일 후에 그 집에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도 노크 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전화를 걸고 또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달 후 앞마당에 내어진 판매 표지판을 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그 지역 중개인에게 연락했는데 그는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지만 그 집은 판매 중이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은 거기서 7달 정도밖에 살지 않은 것이다. 제이는 그 후 한 번도 그들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는데 그들이 사라진 지 6개월 정도 후에 제이의 우편함에 소름 돋는 그리스 동상의 사진이 와 있었는데 책이나 잡지에서 자른 것 같았고 사진은 기분 나빴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공원이 확장되기 전 그 돌담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아들이 찾아오면서 찍은 것이라고 했다. 제이는 그 집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거나 앞쪽 창문에 형상들이 보인 적이 많아 경찰에 불법 주거자들 신고를 많이 했지만 그 집은 항상 텅 비어 있었고 경찰의 말로는 그냥 동상들 한 무더기만 있다고 했다. 제이는 기분이 많이 불편했고 그 집이 위험하다고 믿는다고 캐롤을 더 도와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그녀가 말하길 새로운 부자 커플이 이사를 왔지만 환영의 의미로 빵이랑 과자를 구워 몇 번 찾아갈 때마다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여서 그냥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혹시 그 부부에게 아이가 있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처음 이사 왔을 때쯤 제이는 여자분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것을 몇 번 보았지만 이제 몇 년째 유모차나 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내가 쓰는 글에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다. 제이와 가족들의 얼굴은 요청에 의해서 가려주었다. 이 이야기는 무척이나 심각해 보인다. 캐롤이 겪은 일들은 듣기만 해도 끔찍하다. 제이의 이야기를 통해 벽화와 동상들은 케니 부부가 이사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 말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그 벽화를 그렸거나 아니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집이 비어있는 기간 동안 벽화를 그리고 동상들을 가져다 두었고 아마도 케니 부부가 사라진 후에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나는 그저 부부의 아이가 괜찮기를 바라고 새로운 부부의 아이 역시 그들의 아이가 맞다면 안전하길 바란다. 혹시 다른 아이를 봐주던 중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번 글 이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은 특히 완전히 끔찍한 날이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부터 써보겠다. 제이를 방문한 이후 나보고 공공사무소라던가 도서관에 가서 그 집에 대해 더 찾아보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 온라인 검색을 해보았지만 이 집에 대한 정보는 아무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주립도서관에 찾아가 뭘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해보려고 한다. 캐롤 가족에 대한 정보도 어떻게든 얻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조사를 더 해야 하나 살짝 포기한 상태였는데 어젯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번호를 주고 왔었다. 그녀는 완전 패닉 상태 같았다. 듣자 하니 내가 그녀의 집을 떠난 후 제이는 그 집에 찾아가 거기 사는 여자분을 만나보려고 했단다. 캐롤에 대해 생각하고 나니 더욱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건너가 문을 계속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다가 마침내 여자분이 문을 열었다고 한다. 제이의 말로는
여자분이 기괴해 보였다고 한다. 그녀의 피부 위에 화장을 너무 많이 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묘사해 주지 않았다. 제이는 여자분에게 혹시 놀러와서 차 한잔 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여자분은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이때쯤에 제이가 여자분 뒤쪽에 어두운 복도를 슬쩍 흘겨보았는데 집안이 동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이가 본 바로는 전부 비율이 어긋나고 이상한 것들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제이는 곧바로 그곳을 떠났고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소음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발소리였다고 장담했다. 그녀가 말하길 누군가 자기 집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뛰어다니는 소리 같았다며 공포에 온몸이 굳었다고 한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일어나자마자 가방을 쌌다. 지금은 호텔에 묵는 중이고 앞으로 잠시 아들들과 함께 시드니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다.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엄청 예민해졌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나는 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하고는 오늘 아침 일하러 가기 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곳에 직접 가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여자분에게 사과드릴 예정이었다는데 쥐의 행동이 바보 같았고 사실상 무책임한 것이라고 하는 댓글들을 많이 읽었었고 자기가 일을 다룬 방식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그녀에게 자기가 찾아갔던 진짜 이유를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몇 년 전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 말이다. 또 쥐는 여자분으로부터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 여자분이 잠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고 자기가 가서 여자분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마 그녀가 캐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쥐가 말하길 회사에서 부르지 않는 이상 오늘 오후에 가볼 것 같다고 했다. 오늘 오후 4시에 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왔고 4시 반쯤에야 확인을 했는데 쥐가 남긴 새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그가 말한 것은 진짜 어떡해? 당장 전화해줘. 내가 지금 본 걸 믿을 수 없을 거야. 나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고 있어. 이게 전부였다. 나는 곧바로 쥐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메시지와 문자를 보내보아도 답장이 없었다. 전화를 받지 못하고 늦게서야 확인한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나는 아픈 척하고 조퇴해서 바로 집으로 갔는데 쥐는 그곳에 없었고 왔다 간 흔적조차 없었다. 3시부터 페이스북 접속 기록도 없었고 전화는 계속 음성 메시지로 넘어간다. 그래서 A에게 말해보았는데 A는 나랑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 걘 나랑 쥐가 썸 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말도 없이 이 집에 대해 조사하고 다닌 점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또 A는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쥐는 원래 호들갑 떠는 성격이고 그냥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A한테 이러한 일들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나쁜 친구처럼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S가 함께하게 되었다. S에게 한 시간 전쯤 이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고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S는 2년 전 사촌들과 함께 그 집에 다시 찾아간 적이 있었단다. 사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자 사촌들이 제발 그 집에 함께 가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고 한다. S는 그곳에 갔다 온 뒤로 매일같이 끔찍한 악몽과 과거의 기억에 시달려 학교를 잠시 쉬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2년 전 사촌 동생 한 명이
자기 생일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제발 함께 가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결국 S는 운전해서 데려다 주긴 했지만 그 애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차에 남아 기다렸다고 한다. 걔들은 집이 리모델링 된 것을 보고 펜스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S의 말로는 걔들이 그 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돌아왔을 땐 다들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지고 충격받은 모습 같았다고 한다. 듣자 하니 집에 불은 전부 켜져 있었는데 동상처럼 생긴 것들이 창문마다 각자 서 있었다고 한다. 걔들은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고 S의 사촌동생 말로는 동상들이 바깥이 아니라 집 안쪽을 보고 서 있었다고 한다. S는 이때의 일을 우리에게 연락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기억을 되살리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 이제 거의 9시가 다 되어간다. 쥐의 형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에 전화를 해야 할진 모르겠다. 하지만 글을 전부 쓰고 보니 무언가 비논리적이거나 그냥 전부 우리의 망상같이 느껴지고 경찰이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쥐만 큰일에 처할 것만 같다. 저번 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디어 쓸 시간이 생겼다. 저번 글을 쓰고 1시간 정도 뒤, 그러니까 이틀 전 11시쯤 쥐로부터 전화가 왔다. 쥐는 울고 있었고 지금 자기 집에 있다고 하면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 그리곤 그냥 끊어버렸다. 나는 쥐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쥐가 어릴 때 이후로 울어본 적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곧바로 쥐의 집으로 운전해서 갔고 쥐가 자기 집 건너편 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자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쥐의 차도 없었다. 쥐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을에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우리 집으로 갔을 땐 쥐는 말 그대로 뛰쳐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안절부절했다. 쥐의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두었다. 이틀 전 쥐는 내가 저번 글에 썼듯이 그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었다. 그는 제이가 들려준 캐롤 이야기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있었고 그 새로 이사온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나처럼 쥐는 사과를 하고 싶어 했고 그녀의 편에 서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알아내고 싶어 했다. 그는 3시 반쯤에 그 집에 도착했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자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던 것이다. 마당에 6마리의 죽은 새들이 널려있는 것을 보곤 마음이 불안정해졌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는 집안에 누가 있냐고 불러보았다. 그때 그가 묘사하길 집 안쪽으로부터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쥐는 참 자기답게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모든 본능과 직감을 무시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그 집이 폐가일 때 탐사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 있었다고 했다. 그 집은 누가 살기엔 너무나도 텅 비어 있었지만 누군가가 살고 있었다. 맨 아래층 바닥은 전부 텅 비어 있었고 모든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집 안은 어스름 마냥 어두웠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천에 덮인 동상들이 모두 각방마다 미동 없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쥐는 겁에 질렸다. 그는 반복해서 저기요, 괜찮으신가요? 하며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듯한 비명소리에 쥐는 깜짝 놀랐다. 위층의 공간이
전에 탐사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전보다 훨씬 작아졌다는 것을 바깥에서부터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그 불쾌할이 많지 친숙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쥐는 속이 안 좋아졌다.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떨며 그는 위로 올라갔다. 맨 처음 느껴진 것은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였다. 곧바로 자켓을 벗어 허리에 묶었을 정도였다고 했다. 쥐는 계단 꼭대기에 오르자마자 다시 한번 누군가를 불러보았는데 비명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위층의 방들이 아기의 방을 제외하고는 문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으스스한 소리에 울림이 있었다고 한다. 모든 방은 이상하게도 무더기로 쌓아올린 동물 인형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쥐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들이었다. 그가 말하길 그것들은 끔찍하게 생겼고 뭔가 판타스틱 플래닛이라는 이상한 프랑스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었다고 했다. 구글링에서 찾아보았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영화다. 여튼 그가 말하길 벽화가 그려져 있던 찬장은 여전히 그 방에 있었다고 했지만 도저히 직접 열어서 벽화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때쯤엔 꽤나 무서워하고 있었다고. 그날 밤에 있었던 아기의 방도 여전히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쥐가 말하길 다가가서 손잡이를 돌리려고 했을 때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잘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문이 열렸고 공포와 함께 쥐는 그날 밤 우리가 탐사했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방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마치 리모델링을 한 작업부들이 그 방만 지나쳐버린 느낌이라고 했다. 쥐는 아기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확신했는데 그 방 안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까만색 요람으로 다가가려고 했는데 날카로운 소리, 다른 말로 하자면 비명소리가 닫혀있는 아기 방 찬장 쪽에서 들려왔다고 한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채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고 집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집 밖으로 나가 자기의 차로 가는 도중이었단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그 집으로 앰뷸런스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그 여자분이 다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119에 전화를 걸어 집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했다. 주소를 말해주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119와 통화 중일 때 나에게 온 부재중 전화를 보았다고 했다. 이때 쥐는 차 키와 지갑을 넣어둔 자켓이 그 집안에서 뛰쳐나오던 도중 허리에서 흘러내려 버린 것을 깨닫곤 공포에 질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쥐의 핸드폰마저 배터리가 나가버렸다. 결국 집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느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아기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결국 그는 빈손으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순 없었으니까. 쥐는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추운 바깥에서 거의 30분은 서 있었단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숨어서 의료진 두 명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다시 기다리고 기다리고 점점 추워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의료진들이 다시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지칠 때까지 거의 한 시간은 기다렸단다. 쥐는 어느 순간 잠시 멍해진 사이 아기 방의 불이 꺼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떴고 집으로의 힘든 대중교통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진이 집안에서
그의 신분증을 발견하고는 연락해서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진 않을까 하며 긴장한 상태에서 말이다. 의료진들이 집안에 너무 오랫동안 있던 것도 걱정이 됐다고 한다. 쥐가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땐 곧바로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는 욕실로 달려가 샤워를 했다고 한다. 그의 룸메이트는 세 달간 캐나다에 가 있는 터라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그가 말하길 샤워를 마치자마자 자기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리만 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온몸의 털이 바짝 곤두선 느낌이었다고 했다. 방에 막 다다랐을 때에는 현관문 근처에 핏자국같이 분명한 것이 보였다고 한다. 쥐는 그 집에 두고 온 면허증에 자신의 집 주소가 써있다는 것을 깨닫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 핏자국의 사진을 찍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갈 택시를 부를 생각을 했다고 한다. 내가 택시비를 내줄 수 있길 바라면서. 그리고 부엌으로 갔을 땐 자기가 일할 때 신는 부츠가 이상하게 중앙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쥐는 곧바로 집 밖으로 나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금 우리 집에 이틀째 머무는 중이고 오늘 밤엔 부모님 집으로 갈 예정이다. 지금 쥐는 이사를 갈 생각 중이고 새 집을 찾을 때까진 부모님과 함께 지낼 예정이란다. 경찰을 불러야 할지 어딘가에 알려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의료진이나 경찰로부터 그 집에 두고 온 신분증이라든지 신고 전화에 대한 연락을 받진 않았다. 우리는 뉴스를 계속 살펴보고 있기도 한데 그 집이나 여자나 의료진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다. 이게 아마도 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나도 쥐도 그 집의 탐사를 더 할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거기엔 뭔가 단단히 잘못된 무언가가 있고 폐가로 계속 남았어야 할 장소라는 것뿐이다. 진짜 이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쥐랑 나는 오늘같이 걔네 집에 가서 좀 정리를 하고 부동산 사이트에 올릴 집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다. 물론 쥐의 룸메이트와 상의한 뒤였다. 그런 후엔 바로 그의 물건들을 챙기고 이사 가려고 말이다. 그리고 7시쯤 우리는 걔네 동네 골목길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건너편 길에서 누군가 익숙한 사람을 보았다. 그건 제이였다. 잘못 본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제이였다. 제이는 일주일쯤 전에 호텔방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자기 집을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제 잠시 시드니에 있는 아들들과 지내겠다고 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정신이 혼미한 기분이 들었고 잠시 멍하다가 말 그대로 팔짝 뛰었다. 쥐는 막 아니 뭐하는 거야 하는 반응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쥐는 제이를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쥐에게 저 사람이 분명 나랑 이야기했던 그 이웃이다. 한 번도 너희 집이나 최근 일들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쥐는 차를 세웠고 우리가 좌석 아래쪽으로 몸을 숙인 채 지켜보자 제이가 천천히 쥐의 집으로 다가가며 쥐를 쓱 둘러보고는 집 옆쪽으로 삥 돌아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쯤 되자 내 심장은 정말 미친 듯이 뛰었다. 대체 저 할머니가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쥐는 나를 쳐다보고 말했다. 저 사람이 내 집 주소를 안다는 건 그 집에 들어가선 내 지갑을 뒤져봤단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일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다. 제이는 앞서서 정보를 알려주었고 나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는 진심으로 무서워했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쥐의 집에 있는 것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도 없이 제이였다. 우리는 거기서 거의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결국 쥐가 내 팔을 꾹 찔렀고 그 할머니가 쥐의 집 현관문에서 침착하게 걸어 나오고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쥐는 곧바로 차에서 나와 집으로 다가갔다. 나는 진짜 거기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지만 결국 따라가고 말았다. 현관문은 쥐가 집을 나왔을 때처럼 잠겨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곧바로 눈에 띄는 점은 없었고 뒷문도 잠겨 있어서 그녀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왔는진 알 수가 없었다. 집 전체를 뒤져보아도 아무것도 없다가 소파 아래에 무언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린애가 그린 듯한 불쾌한 느낌의 그림이었고 그 뒷면엔 이상한 얼룩 같은 것이 있었다. 이름이나 날짜도 없었고 그냥 글씨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쥐가 룸메이트한테 그림 사진을 찍어 보내보았지만 룸메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데다 누가 그렸을지 짐작도 안 간다고 했다. 쥐가 무서워하면서 나더러 데리러 오라고 했던 밤부터 있던 게 아니라면 제이가 그곳에 두고 간 것일까? 제이가 이 모든 일에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아마도 나쁜 쪽으로 연관되었다는 생각에 우린 둘 다 확신이 들었다. 제이가 캐롤 부부 병문안을 간 사진을 다시 보았는데 침대 위에 동물 인형이 있는 게 보였다. 쥐는 그때 자기가 보았던 인형들 역시 그런 노란색 개가 앉아있는 모양의 인형과 비슷하긴 하면서 훨씬 이상하고 알아볼 수 없는 느낌이라고 했다. 제인의 집에 갔던 기억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보았다. 그녀는 정말이지 진정성이 느껴졌었다. 그녀의 행동에서 한패라고 의심할 만한 점은 전혀 없었다. 쥐와 나는 제이를 조사해보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쥐는 인터넷에서의 제이의 주소를 검색하며 집 문서와 소유주 정보를 찾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집은 1968년부터 캐롤 핸들러라는 여자의 소유였다. 제이라는 이름은 전혀 없었고 남편도 없었다. 제이가 나에게는 1982년에 남편과 함께 그 집에 이사왔다고 했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캐롤과 우연히 동명이라기엔 너무 이상하니까 제이와 그 남편이 캐롤이란 여자의 집에서 살았던 것이거나 아니면 제이의 이름이 사실 캐롤 핸들러이고 나에게는 이름이랑 언제 이사왔는지 결혼의 여부, 심지어 자녀들 이야기도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 만약 제이가 정말로 캐롤이라면 그녀는 문제의 집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그 거리에 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캐롤 가족의 이름과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일까? 쥐는 제이 자체도 이상하고 그녀가 걷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온 것은 분명 그 문제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이란 사실도 아주 수상하다고 했다. 제이가 정말로 수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녀의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쥐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우린 그녀의 집으로 운전해서 갔다. 처음 눈에 띈 점은 그 문제의 집이 쥐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와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는 점이다. 경찰 테이프로 둘러져 있거나 하지도 않았고 의료진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한 일들에 대한 흔적들이 전혀 없었다. 앰뷸런스도 사라져 있어서 의료진은 떠난 것이 확실했다. 우리는 제이의 집으로 걸어가 노크를 했다. 그녀의 차도 보이지 않았고 노크에 대한 답도 없었다.
그래서 쥐는 자신답게도 몰래 들어가서 둘러보고 오자고 제안했다. 이쯤 되니 얘는 정말로 죽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로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과 해답에 가까워졌단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우린 두 명이었고 쥐는 키도 큰 남자이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린 집 뒤로 가서 살짝 열린 작은 욕실 창문을 발견했고 내가 그 창으로 기어들어가서 뒷문을 열어 결국 우린 둘 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상하게도 난 그곳에 이미 가본 적이 있는데도 집이 무언가 많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거실밖에 본 적이 없었는데 욕실과 집 뒤쪽은 엄청나게 어두웠고 모두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다. 쥐의 말로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문제의 집에 갔을 때와 이상할 만큼 비슷하다고 했다. 우린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제이가 말했던 남편이나 아들들의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집안엔 거울이 하나도 없었다. 욕실에서조차 말이다. 복도는 간이 매트리스 두 개로 막혀 있었는데 매트리스 밑에는 문고리 하나와 그리스 동상이 소개된 잡지 페이지가 구겨진 채로 있었다. 누군가 사진들을 잘라낸 것 같았다. 문고리가 없는 문을 열자 새카맣게 어두운 침실이 나왔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고 우린 얼어붙었다. 전화는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는데 심드렁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캐롤, 안녕하세요. 땡땡 가족의학센터의 로라입니다. 후이 박사님이랑 내일 2시에 예약 있던 거 말인데요. 내일 예약 취소가 생겨서 원래 원하시던 대로 12시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약 시간 변경을 원하시면 다시 전화주세요. 쥐랑 나는 큰일 났다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린 당장 거기서 나가기로 했다. 집 뒤편으로 걸어가다가 뒷문까지 2m 정도 남았을 때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쥐는 잽싸게 뒷문을 열고 얼어붙은 나를 끌어내었다. 우린 뒷문 계단 쪽에 있는 덤불 뒤에 숨었다. 제이는 소리를 들은 것이 분명했다. 누구 있냐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많이 이상했다. 째진 목소리였고 목소리의 톤도 이상했다. 쥐는 그 소리를 듣고 창백해졌다. 뒤쪽으로 오는 발걸음을 듣고 우린 둘 다 덜덜 떨었다. 나는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눈을 꽉 감았다. 그녀가 거기에서 거의 5분 동안 서 있다가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린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우린 당장 도망가야 돼라고 쥐가 말했다. 내가 장담하는데 저 목소리가 내가 그 집에서 들었던 그거 맞아. 그 비명들 말이야. 분명히 지금 저 할머니 목소리였어. 그래서 우린 아주 조심스럽게 일어나 까치발로 집 주변을 돌아갔다. 안쪽에 불이 켜져서 블라인드가 밝아지는 것이 보였다. 해가 쨍쨍한 날인데 이상했다. 우린 연문에 다다랐는데 문이 끼익하는 큰 소리를 내어서 쥐는 그냥 내 손을 부여잡고 달렸다. 그녀가 우리 소리를 듣고 나왔는지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와 있고 잠시 쉬고 있다. 믿을 수가 없다. 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쥐는 경찰에 말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가 않았다. 두 명의 어린 불법 가택 침입자들과 착해 보이는 할머니 중에 누굴 믿어주겠냔 말이다.
이 글을 끝으로 작성자는 새로운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상한 집과 제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